근데 뭐 그 뭐 여 여성분은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코가 좀 막힌다고. 맞나. 두 마리 나오는 거예요. 아, 딱 바로 막 옆에 뭐 여러분들 좀 바닷물 냄새도 좀 나네. 이야, 이런 거 멋있다. 진짜 요새. 아, 통유리로다가 안에 봐라. 기가 막히네. 어? 아, 이런 데 아니겠지? 아, 선탠데서. 아, 또 어디까지 들어가는 길 거, 이거. 아, 기사는 따로 있지. 아, 이베라꺼. 우와, 엄마, 여기서 뭐 제일 큰데. 우와. 보라야. 네. 아, 네, 여기 샤니 좀 안 하셨던데. 우와, 제일 크네, 제일 커. 우와, 얼굴 너무 큰데, 이거. 아, 또 공구리 이거 클라스 뭐노 이거 황금보트. 아이고 아, 좋다. 이야, 아, 제가 이거 담배값을 갖다가 뭔가 이거 뭐 어우 뭐 뭐냐 이거 너무 와 리얼하네. 저도 마냥 이래 공짜로 타기는 좀 그러니까 담배 함으로 제가 그래. 와, 이야, 안에도 뭐, 아이고, 뭐 넓다. 아, 보라 지금 왔대요. 예. 이야. 형님, 마음에 드십니까? 좋구만. 와, 지하는 또 그냥 TV도 이렇게 있고, 에어컨도 있고. 예, 축구형 왔어요. 예. 이거 바로 축구 형님 또 알아보는 또. 커맨더 직원님 아니십니까라고 또 바로 하고. 아, 예. 그래요? 네, 여보세요? 예. 씨. 하나, 둘, 셋. 이야. 하나, 셋. 넷. 감사합니다. 이야, 역시 형님이시네. 저 앞에도 갈 수 있는 거죠, 맞죠? 안 돼도. 예, 예. 호우링 아직 안 오셨어요? 호우링 제주도에 있는 거예요. 아, 제주도에 있어요. 일단은 보라가 지금 도착했고요. 여기 주고 있다고 하면 바로 출발 얘기를 하니까 우리 박기 형님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죠. 여기 앞에 그래 야, 카메라 한번 잘, 잘 들고 조사하라. 예. 야, 뭐야 형님. 아, 이거 체리가 되게 비싼 건데. 아니야 이거 뭐 영화배우인데? 뒤로 이렇게 돌아가고. 네. 야, 지맨의 삶이란. 야. 신발 여기 성분이 어때요? 예. 신발 짧은 거. 야, 여기서 이렇게 운전하는 거 봐. 야. 운전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호트는 처음이라서 저도. 와, 뭐 핸들이 왜 이렇게 커? 형님, 요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 배멀미 같은 건 안 하시죠? 상담자. 여기는 그냥 누워서 주무셔도 됩니다, 형님. 아, 예. 예, 형님. 요거 뭐, 맞죠? 베드잖아요. 예. 네, 그물에 누우셔야 돼요. 이야, 와, 우리요? 와, 형님, 뭔가 메가더 장군 필이 납니다. 이야. 이야. 야, 이렇게 가는 와, 노인가 바다, 아, 노인가 바다 간다. 그 뭐고, 예, 바다 사나이, 와, 이야. 마린보. 아, 마린보 형님. 야,
아, 멋쟁이. 와, 역시 우리 형님. 어, 여기 한번 누워보시죠, 형님. 어, 아, 안전합니다, 형님. 아,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예, 안전합니다. 예. 그거 포착 뛰면은 안 됩니다, 형님. 형님 괜찮습니다. 이야, 엄마, 엄마. 와, 와, 형님. 지, 와, 지렁이. 와. 여기서 뭐 녹방하면 하죠. 어, 끝내주세요, 형님. 야, 이게 왜 비키니 방송이 안 된다고 하는 걸까요? 아, 말이 안 되네. 예. 어, 좋네, 이 쿠션이. 우와. 짱짱해요. 오. 비그덕, 비그덕. 살짝 뭐 이불 좀 깔아도, 이? 어. 담요 하나 갖다 드려라. 아, 어. 아, 무릎이 살짝 되게. 온 것 같습니다. 어, 여보세요? 어. 여기, 그, 배가 막 되어져 있는데 있거든? 거기로 와서 2번 게이트 제일 끝으로 오면 돼. 2번 게이트, 어, 제일 안에 배야. 레드 카펫 깔려있는데, 어, 저희가. 어, 레드 카펫. 깔려있대. 레드 카펫이 깔려있어. 어. 네, 막 여기 막 물이 들어가갖고 뭐 좀 뭐 그런 거 있어. 네? 원래는 물이 여기에. 어, 아니에요. 아, 여기 시트 쿠션. 출발할 때는 구명조끼를 껴야 됩니다. 예. 맞죠? 아닙니다. 요트는 필수가 아닙니다. 예? 저 그때 안 꼈다가 국정감사 갔다 왔는데. 아닙니다. 요트는 필수가 아닙니다. 법, 예?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는. 네네네. 네. 어, 응? 네. 어? 필수가 아니라는데요? 네. 저기도 오시면 요트 타신 분들 구명조끼 아무도 안 입었죠. 오. 네. 그러니까 요트는 괜찮고, 네. 이제 날렵한 엔진으로 막하는 파워보트는 아~ 법적으로 구명조끼 입어야 돼. 아, 이거는 그냥 이거 다, 닷을 갖다가. 이런 모델들은 빨리 달리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괜찮습니다. 오. 아니 저 그때 뭐 봉준이하고 해가지고 무색에 찍는다고 그 탔는데 저희 벌금 냈는데요, 그래서. 요트는 괜찮아. 아, 아프리카에서는 깨야 된다고? 아, 아, 딴 방송도 경고 받을 때 아프리카는 무조건 깨야 된대요. 예. 저희 있으니까요. 걷지 않아서. 예. 어, 이제 도착 왔다, 다 왔다니까, 형님. 오면 이제 딱 출발하면서. 아, 레드 카펫도 깔아놨네. 이야. 다시 한번 걸어보시겠습니까, 레드 카펫. 저기 보니까, 어우, 좋다. 아. 이야, 저게. 아, 밑에 저렇게, 아, 이거랑 비슷하네. 이야. 그럼 제가 최근에 뵌 형님 모습 중에 가장 오늘이 좀 여유롭고, 어, 오늘 아주 좋군요. 마음의 짐을 좀 약간 덜고 사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할까? 이게 맞는데. 우리는. 저건 진짜 와 꽃보다 남자 어 약간 그런 느낌이고 우리는 약간 미랑선에서 미랑하는 느낌으로 예 아. 출발할 때 나 저기서 다 설레어 보이는구만 예 운전하고 그래도 진짜 좋겠다 야 형님도 한 대 사시죠 형님 그냥 어. 부산 살았으면 뭐 진짜 안 샀겠나? 아 당연하죠 형님. 예. 1년에 그 하기사 형님 말씀대로 몇 번 타겠냐만. 네, 형님, 오 잠깐만 라인 좋아요 형님. 와 상남자 포스의 소녀시대 다리. 와 멋있습니다 형님. 예. 뭐 와, 야 저렇게 노래 틀면서. 예. 어. 왜 자꾸 전화질을 하나? 어. 어. 뭐 좀 이렇게 좀 어, 나 주고 이렇게 마중 어, 빨리 갔다 와라. 빨리 뭐. 출발해야지. 상이 8번이 있어요? 저 끝이에요. 저 끝이다. 거기 완전 반대편이다. 8703 어, 아이파크 있는 쪽에. 아이파크 보이시나 보네. 아, 여자들은 이렇게 느리 늦어서 네, 반대편으로 오셨어요. 매를 쳐야 되나 이거 진짜 오늘 아. 8번, 7번,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돼있던데 오늘 덥지도 않고 딱 좋네 어 날씨 선선하고 좋습니다 예.
아니 마중 가면은 또 여러분들 기대치가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아니, 여기 뭐 나가서 뭐 네가 뭐 이렇게 낚시를 한다고? 어, 예, 낚싯대 들고 왔습니다. 예. 낚싯대 있어요 혹시 여기? 없죠? 그 줄낚시요? 실타리 같은 거. 아, 그거 말고 저는 낚싯대를 따로 챙겨왔기 때문에. 예. 어, 그 만약 물 잡으면은 뭐 바로 이렇게 패드 따. 아, 예. 초장 있습니까? 아, 예, 있습니다. 맞죠. 어. 이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잡은 사람을 못 봤어요, 아직까지. 예? 아, 잡은 사람. 잡은 사람을 못 봤다고요? 아, 안 되면 뭐 작살이라도 있습니까? 작살이라도 좀. 아니면 뭐 아이스박스 그냥 좀 물고기라도 하나 사갖고. 아, 그러게 말이야. 주작이라도. 아, 여기서 이렇게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면 탁, 그, 어?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주작을 좀 쳤었어야 되는데. 아. 네, 네. 와, 우리 지맨. 하면은 좀, 아, 회라도 이렇게 좀 포장을 좀 해와서. 예. 아, 생고시 같은 거. 아, 그런 거 없이 일단 오늘 자연의 운에 한번 맡겨보죠, 형님. 예. 우리가 과연 살생을 해도 되는 인재들인지 아니면 안 되는 인재들인지. 예. 아, 그리고 형님, 아, 뭐 굳이. 사람도 없는데. 예, 지금은 마스크를 뭐. 아, 형님, 저 화장실 한 번만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어, 계단. 요트 화장실 갔다 오. 야, 이렇게 요트가 이렇게 생 예. 요트에 화장실 있습니다, 형님. 어, 요트 화장실? 이거 뭐, 밑에 지하는 뭐 하는데, 뭐? 침실입니다. 아, 침실. 갔다 와야지. 침실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형님. 어, 침실도 있고. 와, 여긴 진짜 나중에 좀 데이트하러 여러분들 오면은 기가 막히겠구만. 응? 확실히 이렇게 요트 타시는 이제 여성분들이나 남자들 다 이렇게 또 많이 보이는데 다 있어 보이네. 여자들도 다 이쁘고. 어? 야, 그러게 이런 데서 딱 그냥 술 한잔 먹으면은 아, 기가 막히겠는데. 아, 잘 어울리지 얘들아. 어? 잘 어울려. 여러분들 재벌들이나 뭐 이제 알아주는 부자들이 괜히 요트 비싼 거 사갖고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닌가 봐. 아, 진짜 기분 뭐 제대로 나네. 응? 그러니까 또 짓고 갔다. 아, 근데 또 나름 또 내려 바다가 또 여러분들 잘 어울려요. 그죠? 아이고, 뭐 나온다고 뭐 괜히 레드 카펫까지 깔아놓고 이거. 이래서 이제 선상 요트 파티 뭐 이런 거 좀 많이 하는가 봐. 마더러스. 야, 요트 위에서 하는. 이야, 상상만 해도 짜릿한데. 다음에는 한번 요트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나름 좀 늦게까지 이렇게 좀 잘 빌려서 제대로 한번 계획해야겠구만. 제대로. 이렇게 한번 오셨는데 멀리서 봤는데 이쁜데. 맨발로 다니셔. 자연스럽게 뭐 공구리가 이렇게 안 데리고 오겠나. 아, 이제 뭐 출발하는 겁니까?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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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예. 늦지 않게 잘 오셨네. 여러분들 이제 좀 출발하고 하는데 여기 좀 앉으실까요? 아, 네, 출발하고 하는데 여기 예예예예 예. 거기 이렇게 딱 앉으면은 딱 좋지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쓸게요 이거? 안녕하세요. 아, 네. BJ 뽀라입니다. 아, 뽀라님이요. 네. 안녕하세요. 사람도 없다 마스크는 아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빼셔도. 안녕하세요.
어우, 되게 미인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출발합니다. 와, 진짜 이거 타고 나가는구나. 어, 그럼요. 제가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아, 요 보트, 요 요트가 더 많이 타보셨어요? 정지돼 있는 건 타봤어요. 아, 아, 정지돼 있는 거요? 아, 우리 이렇게 셋이서 가는 거예요? 뭐 들었어요? 이쪽에 앉으시는 게 어떨까? 그래도 아, 애들이 네네네. 이렇게 가는 거는 네. 바다는 또 잘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죠? 아, 좋네. 안녕하세요. 아 맞다, 이거 뭐 조끼 갖고 온나? 어, 조끼. 아, 조끼를 입어야 되구나. 조끼 뭐 출발할 때만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아, 방제 뭐 이렇게 공구리 오면 안 바꾸겠나? 아, 원래 사투리 쓰세요? 그래도 아무래도 뭐 이렇게 부산 오면 조금 쓰지. 너무 어색한데요? 아, 맞습니까? 아, 나 선글라스를 안 챙겼네. 그래, 바닷가에서는 뭐 이렇게 있는 게 좋지요. 아, 뭐 지코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봤습니까? 아, 네, 많이 들었죠. 바로 지코님 이야기 들었거든요. 아, 예, 그랬습니다. 제가 약간 모기 스타일이라서.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라니요. 와, 진짜 이거 가구나. 좋다, 여러분, 저 너무 신기해요, 지금. 아니, 왜 부산 살아봤는데, 부산 사는데 이렇게 요트 안 타봤습니까? 원래 부산 사람들 요트 이렇게 잘 안 타요. 아, 또 이렇게 편집을 좀 많이 안 타요. 그렇죠, 생각보다 지인들이 내려오면 작업도 어, 요거 뭐 어디? 아, 입어야 돼. 어디 뭐 정차에 있고 하면은 이제 벗으면 되고 일단 갈 때는. 수영 다들 잘 하시나요? 수영 요즘 못하는데. 지금 잘 하실 것 같은데. 어이, 저요 마리모이. 뭐. 예. 수영이요. 아, 뭐 안녕. 처음 타봐? 네, 저 요트 이렇게 움직이는 거 처음 타봐요. 해외여행 갈 때? 갔을 때는 탄 적 있는데 한국에선 처음 타본데 멀미한 먹고 왜 그랬나? 울렁거리나? 울렁거리네. 사실 나도 좋고. 형님 괜찮으십니까? 아, 맞다. 괜찮지. 그래도 우리 형님이 또 백두산 스키부대라고 혹시 들어봤나? 아니요. 백두산에서 수영도 하시고. 안 잠기시면 안 잡아도 될 것 같아. 아, 그래도 잠가야지. 으아! 근데 이거 운전 잘해야지 뭐 괜히 그러다가 저거 돛담배 거? 돛담배 돛담배 저런 거 치고 하면은 큰일 나지. 응? 뭐 어디까지 나가는 건데 뭐? 형님 뭐 원하시면 어디까지 갈까요? 황해까지 갈까요? 아니 조금 나가면은 이거 안 끊겨? 아, 아 형님. 에이, 그 정도는 아, 또 부산이 또 그게 네. 잘 돼 있는가 보네. 아, 노래 틀어라고 사람들이 막 했는데. 네. 아, 음악 좋지요. 음악 좋죠. 예. 아, 음악도 여기 어디 스피커가 있는가 보다. 혹시 그 음악 중에 혹시 지코토닉이라고 있습니까? 아, 그럼 말고. 좀 촌스럽게 이런 데 와서. 아. 꽃밭걸로 켰다고. 살아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요트도 타고 아이고 달달합니다. 달달해요. 네, 노래 좀 틀어드릴까요? 네네네. 네, 노래 네. 좋죠. 그럼 뭐 음료수나 뭐 맥주도 있고 한데. 맥주 있습니까? 19세 걸어야 되는 거예요? 19세 뭐 걸면 상관없어요. 네. 일단 좀 나가서. 아, 예, 형님. 네, 네. 일단 좀 나가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맥주 좋지요. 그렇지, 이런 데는 좀 그래, 소주나 이런 것보다는 맥주가 좀 깔끔하겠다. 아, 저도 이 호텔은 처음 타봐서. 이거 밑에 이렇게 막 바닷물 지나가는데 이렇게. 이거 좋네. 스피커가 또 이렇게 어디.
왔다 또 지퍼 노래. 스피커가 요트마다 이렇게 커버가 있나 봐. 왔다. 아 근데 형님 바다하고 진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 아 바다 잖아요. 부러워요 근데. 아이고 들어왔는데 저거. 술도가 여기. 다 있어. 아, 여러분 원래 이렇게 조용했나요? 두 분? 어? 원래 이렇게 저 요트는 처음이니까 일단 좀 감상을 하는 거. 약간 유흥을 즐, 아 여흥을 즐기는 거지. 아 형님들 카메라를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예. 야, 형님. 야. 어우, 뷰 좋아. 오라야, 너 진짜 이뻐 보이네, 오늘. 어. 바다랑 있어서 그런가? 아. 어, 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야 뭔가 형님 진짜 성공한 남자의 뭔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성공한 남자의 삶. 양말은 좀. 예 여기가 이제 광안대교입니다 여러분들. 야 이렇게 딱. 멀미 나십니까? 울렁거려? 오! 뭐야? 어우, 오! 형님! 그 어깨 보상, 아! 아! 야, 역시 보라야. 끝내주는구만. 아, 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공실장이 아주. 아이. 아이고, 서울에 있는 놈들 다 필요 없어. 아, 형님. 뭐, 섭이요, 형님? 아, 놈들 있지. 가비 위에 베비 아니겠습니까, 형님? 뭐 할 거면 야무딱지게 해야죠 여러분들. 예. 아 빙가리 감사합니다. 어 지금 여기가 너무 흔들려서 여기서 많이 춤추면은 머리 꽁할 거예요 여러분들. 와 이거 안 다닙니까 다리에? 어, 그렇겠죠, 형님? 야, 이거 밤에 타도 장관이겠다. 아, 형님, 밤이 더 이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근데 밤에는 완전 지금 예약이 다 풀이라서. 어, 파고가 좀 있는 편이긴 해. 또 요트 해주시는 형님이 유호걸 형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형님이 이제 또 요트를 꽉 잡고 계십니다. 아 예. 이쪽 요트계를. 예 요트가 한 7대인가 있다고 하시어서. 예. 뭐 시원하게 좀 하네. 뭐 시원한 뭐 캔맥주 좋잖아. 아 캔맥주 좋지 형님. 맥주 이렇게 개운나.
좋지 않을까요? 제가 형님 뭐 세팅 좀 예, 버퍼 있어요? 아, 네. 어 뭐야 펑 있다. 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만에 사장님 요 근처에 정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잘 되시죠? 예. 뭐래 너 뭐해? 나 멍 때린다고. 멍 때린다고? 일어났다요. 어 이제 정박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형님 헬스를 해서 그런지 어우야 오 약간 오늘 잠 파도가 되게 심하네요.
술을 한 잔 또 먹고 먹게. 난 지금 딱 먹으니까 갑자기 정신이 쩍 들어. 근데 어제 두 분 술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 뭐 그냥 뭐, 적당하게. 적당하게. 아, 일곱, 여덟 방식 먹는 거지. 어제 거기도 분위기 참 좋았어. 아, 방갈로. 아, 이거 또 그런 또 이렇게 뭔가 방갈로인데 되게 좀 운치 있는 어제 네. 그런 데였지. 어제 형님이 춤을 추실 줄은 또 상상이 없죠. 아, 일단 우리 워낙 거짓말 못 하지. 더 이상 우리네 방송이. 지코 형님도 춤을 추게 만드는. 뭔가 이분이 예전에 비키니를 갖다가 저기 뭐 겉보기? 거기서 한번. 아니요, 아니요. 저 혼자 썼어요. 아, 혼자서 하셨어요? 그, 레이즈랑. 자랑했대요. 혼자서 2,500 달이 되었어. 어? 혼자서 2,500 달이 되었어. 원래 캠방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원래 캠방은 좀 몇 명 그런데요? 20, 많으면 20명. 아니 제가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58일인가? 완전 신이라서. 20명이면은 어떻게 보면 부산 중이. 예, 형님. 저 정도죠, 예. 아, 뭐,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정도 보더라고요. 뭐 하면 뭐 한 100명에서 300명 왔다 갔다 하고. 또, 뭐지, 뭐지. 형, 뭔가 진짜 딱, 지금 중국 부자가, 겸소하게 맥주 한잔하는 그런 느낌. 그러게. 다음에 여러분, 아니, 오늘 이제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다음에는 애들 좀 제대로 줬자서 네. 아우 맞아요. 샴페인이나 뭐 샴페인이나 이렇게 저 기숙마트에 좀 다 싸들고 또 빼다가 아 예 그렇죠. 네. 준비해서 이런 거 와야겠네. 뭐 낚시 때 갖고 왔으면 낚시 좀 해봐라. 아 사실상 이쪽이 너무 아 뭐 여기 뭐 잡히겠나 너무 가까워서 뭔가 안 잡힐 것 같긴 한데 식당 가져온 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해봤자 뭐 수심한 한 2, 3m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더 더겠지. 2, 3m 넘게. 진짜 제대로 좀 차례로 먹고 아까 저 술 좀 좀 먹은 다음에 네. 또 한정 어둑어둑해지고 뭐 하면은 여기 한번 조명 또 있고 이. 네. 안에 들어가면 뭐 사이킹도 있고 막 이럴 것 같고 아 그런데도 뭐 파티하고 하면서 하면 좋겠구만. 뭐 노래방 기계도 있고 했어요 형님. 그때가 내가 봤을 때 밑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요거 백장 캠 먹고 슬쩍 내려가 봐야겠지만서도 원래 여기서 이제 오고 하면은 한 1박 2일 막 그렇게 하는 거 아이가. 아 원래 그렇죠. 맞지? 네. 어우 나는 한번 해. 그래 그러고 한번 오자. 네. 갑자기 이게 잡은 거라서 또 오늘은 맛보기 에피타이저식으로. 아 근데 날씨가 조금 더 좋았으면 진짜 더 좋았을 텐데. 근데 또 이게 약간 느낌 있나 어두우니까 흐리인데 너무 찌찌한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흐려갖고. 근데 원래 이제 우리 예전에 이제 비교했을 때 훈련하듯이 돌면은 바다 한 가운데 딱 나가서 네. 거기서 그냥 뭐 이런 구명조끼 이런 거 없이 그냥 수영하고 놀다가 그러고 이제 그냥 작살 들고 내려갔지. 야, 그래서 역시. 밑에 바다 그냥 잠수해서 쫙 이제 좀 도움 한 마리 딱 찍어서 올라와서 신의공님이십니다. 대두산 스키부대 와 전설. 진짜. 근데 그게 뭐예요 근데? 그 군대? 아 군대 그렇게 있죠. 수부대지. 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뭐 오늘 볼 수 있어요? 오빠 작살 들고 내려가서 물고기 잡는 거? 아 오늘은 아 오늘 아직 아프리카 이거 그 때는 안 돼요. 아 안 돼요? 아, 아프리카에서 제약이 많지. 그런 거 하면 이제 어린애들이 따라한다.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요? 좋아한다. 아프리카에서 뭐 대끼와 뭐 이런 뭐 이런 거를 좀 발산하기는 여러분들 좀 제약이 많이 있죠. 아 그렇죠. 사실 이 방식 그 여기 요트예요, 요트.
이만큼 그 여기가 해운대 해수욕장이죠. 아 여기는 광안리. 아, 광안리. 광안리고 이쪽으로 사람이 꽉 차야 될 텐데 사람이 없네. 어 요즘 주말에 오면 사람 꽉 차는데 오늘 아마 날씨가 조금. 아 주말에도 벌써 예, 벌써 자리가 없어요. 저 파란색 자리가 없어요. 아 그리고 아까 오는데 보니까 외국인들이 진짜 많았어요. 외국인들이 진짜 많대. 아 여기서 비키니 입으면 안 돼. 아 근데 방제 이제 저 이름 넣어도 돼요? 아 이름을 안 넣는다죠. 넣으세요. 네, 됐다. 사람이 한 20명 정도 있네. 아, 원래 이렇게 좀 사람 많이 타는 거 재밌는데. 저희 분위기 내볼까요? 막 꽉꽉하고. 아, 그래요. 아니. 시애틀에서 또 하셨으니까 인사 한번 해주시죠 형님. 아 제가 먼저 해버렸나요? 마이 브로 이즈 시애틀 피플. 아 예. 외국인들이랑 결혼하고 술자리였다가 애망신 당하고 기억이 나고 그 뒤로 그냥 트라우마가 생겼어. 여기는 좀 얕은 편이긴 한데 형님 한번 뭐 한번 다이빙 한번 하시겠어요? 아 불법 타고 다니고. 두 바퀴 반을 돌아버렸던데 형님. 네. 원래 불법이긴 한데 아, 막내 저렇게 놀지. 우리야 그때 방송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겠지만 저도. 아, 형님도 뭐 뒤로 돌고 앞으로 돌고 다 하시잖아요. 뭐. 아유, 방송만 없었으면 진짜 뛰어 돌았지. 치코 형님을 잘 모르겠고. 네, 형님들 막 돌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뭐라고 하는 거야? 아, 형님 뭐 지하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한 잔만 먹고 살짝 좀 내려가 보자. 이것도 요 지하가 또 기가 막히기 때문에 보라형이 안 맞지? 여기 뭐 안에서 한번 가보자. 아니 저렇게 뭐 매니 피플들끼리 이렇게 막 가는 거보다는 저희 세 명에서 딱 저거보다 큰 요트 딱 타서 일단 요트 구석구석을 한번 잘 구경을 해봐야지.
네, 19 풀었어요. 아, 이렇게 한번 내려가면 되나? 예, 형님. 이쪽 안으로 쫙 한번 내려가. 어우, 뭐 향기가 좋네. 형님. 야, 침대 되게 아늑해 보인다. 제가 뭐. 아, 한번 뭐 살짝 누워보실래? 침대 쿠션이 어떤가? 야, 요트에 이런 뭐. 붙방인가요? 화장실 안에 샤워실도 있네. 네, 형님. 어? 사우나도 할 수 있습니다. 와, 살아있네. 또 이게 이제 또 안에서 나는 소리 밖에서 새지 말라고. 예, 밖에까지 새지 말라고 스피커도 있고, 형님. 아, 스피커까지. 예, 네. 아이, 뭐. 아, 블루투스로. 아, 문은 없나? 여기 굳이 문을. 아니, 뭐, 이렇게 자바라라도 있으니까. 어? 아, 저도 잠깐 누워보고. 어, 네네. 침대. 예, 네, 편한가? 이야, 시몬스다. 이야, 엄마. 좋아, 좋아, 좋아. 어디 쿠션감 괜찮으십니까? 오, 좋은데? 아, 오, 진짜로 이게 턱 해서, 아니 한참 이제 연애할 때는 네. 여자친구랑 이렇게 딱 둘이 와서, 그냥 또 이제 딱 문 열면 또 밤하늘에 이야, 좋아, 좋아, 좋아. 오히려 좋아. 전기장판도 되고 뭐 다 되나 봐. 예, 형님. 그 마이크는 그 아마 눈뽕일 거예. 공부하라고. 야, 좋네,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야, 약간 여기가 좀 시스템이 약간 어떻게 보면 호텔 시스템네.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 대실을 한 거 아니냐? 아, 예, 대실이죠. 예. 하고 한 다음에 뭐 또 다른 손님 또 다른 커플 오면 침대 싹 또 갈 거 아니야? 아, 그렇죠, 형님. 지체 감무시 걸리지 말라고 또. 예. 야, 이거 좀 몇 시간씩 이제 이렇게 딱 잡으면은 여기서 잠도 자고 뭐 하고 야. 밖에서 이제 술 먹을 사람들 술 먹고. 그렇죠, 형님. 어? 예. 아, 딱 한 번씩. 올라가. 아니, 저 뭐 화장실. 아, 화장실. 뭐 다 있네. 수도 있고 뭐 바디 클렌저도 있고. 아, 형님. 요즘 또 그 정도는 이제 다. 오, 양치나 양치. 이거 문은 왜 이런데 가운이랑 가운. 물티슈랑 이거는 왜 있을까? 물티슈 다 있어야지. 나 구명 좀 그런 거라. 낚싯대도 위에 딱 있고. 네, 형님. 뭐 이렇게부터 뭐 담배를 피우면 되나? 아, 이거 밖에서 피시면 됩니다. 밖에서? 예. 네. 내부에서 펴도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물어봐. 법적으로. 원래는 가능해요. 이거 여기서 담배 흡연 가능해요? 아니요, 여기서. 안에서는 안 되죠? 예. 안에서는 안 되고 밖에서? 네, 왜냐면 네? 이거 예, 자칫 잘못했다가 불이 나버리면. 어떻게 사장님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좋네. 그러면 뭐 이거 계약을 어떻게 해야 돼? 계약을 진행. 노래방도 되고 시설이 다 있나 보다. 지금 사장님보다는 이제 사모님이 더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뭐 이게 여기 뭐 예, 계약을 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그래도 또 뒷자리는 좀 깔끔하게 빼고 앞자리만 붙여 가지고. 밖에서도 예. 원래 담배는 피면은 안 돼? 아, 밖에서는 피워도 괜찮은데. 아, 근데 그거는 예. 이미 없게 하는 거겠지. 그렇지. 아, 나 왜 이렇게 멀미가 나지? 뭐지? 몸에서 땀 난다. 그래도 해가 이제 또 이렇게 또. 아우. 잠깐만, 화장실 좀. 아, 예, 형님, 예, 예. 야, 근데 이쪽도 뭐가 있는데? 아, 예, 거기도 뭐가 있을 것 같아. 아, 이쪽도 침대가 또 있네. 예. 여기 양면으로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형님. 와.
보통 이제 2대2 커플이 오거나 이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잘 찍고 있어. 네, 형님. 야, 보라야. 네. 신났네, 저요. 맨날 한강에서 오리배 타고 발로 휘젓는 것만 타다가 누가 운전해 주는 것 타니까 그냥 신나가지고 지금 입이 귀에 걸려. 어? 낮술 먹는다고 맥주 빨고 담배 빨고. 하여튼 좀 그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를 사람들이 경험하면 방송 던졌네 그냥.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지금 신나갖고 방송 던졌네. 뭐 우리네 방송은 이런 거 좋아해 이러더니 자기가 제일 신나가지고 오빠 흉내낸 거죠. 자기가 제일 신나갖고 지금. 아, 저 봐라. 바다 보면서 땀을 핀 거 봐라. 와. 어떤 놈 만나보니까 지금 그래도 저요? 사람 좋지? 아, 근데 불편한 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약간 멀미 나네요. 아, 멀미 난다고? 응, 나도 멀미가 있네, 약간. 시원하게 하면 뺏고 온다. 속에 있는 거? 와, 이런 놈이. 뭐 이런 종이로 이거? 그니까. 아, 저 쟤네들 지나가서 그런가 보다. 아. 그 제트스키가 지나가서 그런가 보다. 이쪽 차라. 예? 뭐라고요? 아니, 나 지금 울렁거려서. 정신 차려, 오빠. 아이, 차려. 남자는 또 멀미 같은 거 안 하지. 방송인. 아, 이미 한번 했지. 아, 했어요? 아, 장난이고. 아이 뭐 어디 갔나? 이 사람 아 이거 방송 던지고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BJ 뽀라입니다. 오빠 왜 방지에 누군데? 내 이름 안 넣어줘가지고. 아 나 깜빡했다. 누군데 이상한 드립 치는 놈. 누군데? 매니저 아무도 없어 지금? 매니저 있으신데? 갖다 버려주세요. 예. 네, 지면 지금 안 찾아도 될 것 같아요. 네, 형님 지금 슬기로운 지금 담배를 피우고 계시기 때문에 슬기롭게 담배 피우고 계시기 때문에 뷰를 갖다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형님 담배 다 피시고 나면은 예. 아, 근데 생각보다 진짜 이게 잠깐만 좋긴 타보실... 진짜 좋아요. 왜? 두 분이세요?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뭐고 제트스키 타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 뭐야? 사장님 뭐 제트스키요? 아니요 제트복수 그거 있어요? 탈 수 있어요? 네, 이왕이면 바로 하겠어요. 뭐야? 독수리 바로 탈 수 있다는데? 형님 뭐 오늘 뭐 경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방송이 되나 모르겠다. 되기가 되겠지. 아니 형님 오늘 뭐 하고 싶으신 거 다 형님 이러시면 됩니다. 한번 할까? 형님 오늘 타고 보고 싶으시면. 네 좋죠. 제트스키 한번 타자. 이야. 방송을 하면 그러면 또. 그렇게 또 타면 좋지. 근데 뭐 겁나시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아이고 그런 게 어딨노. 그렇지. 광호 형님이시래. 잠깐만 보라 잠시만. 그만 취합시다. 아 내가 뜬 거 같은데? 나 제트스키 못 타. 미안. 나 너무 무서워서 그런 거 같아. 아, 저게 그 제트스키가 아니라 저거는 너무 큰 제트. 아까 거기 보시면 하이네켄 여러분들 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가 운전은 안 하지. 운전은 우리가 왜 해? 우리가 30여만. 한번 따져. 안 괜찮겠나?
방송을 켜고 탈 수 있나? 어, 충분히. 한 손으로 차고 된다. 저 바나나 보트 같은 건 아닌 걸 건데. 어, 바나나 보트는 아니고 뭐. 그래도 꽤 빠르대. 자, 저거는 조끼 입고 타야 될 건데. 네, 그냥 조끼는 저기서 갖고 와야지. 시방님이 별풍선 882개를 선물했습니다. 홍시방님이 7,905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우와! 오빠들! 별풍이 터졌어요. 어이? 882. 와! 아니! 우와, 감사합니다. 어디? 아이고, 아이고 우리 홍시광 형님께서 또! 와, 엄마, 그냥, 예. 공용조끼 입으세요. 저 아, 예, 예. 형님! 어, 공용조끼. 가지러 가셨네. 이거 나는 여기 있어. 뒷차 틀어드릴게요. 이거 들고 타셔야 될 건데. 네, 손을 타려. 와. 독수리 보고 있어. 와, 진짜 독수리인데? 그럼 뭐야? 왜 이렇게 흔들려? 어, 옆에 보여드리지 않아. 어. 상하나, 잠깐 스타. 자, 공유조끼 이거 한번 보고. 근데 예전에 요트 빠른 거 타고 기절한 적 있어가지고. 많이 빠른다. 와, 뭐야? 진짜 독수리인데? 아니 물살에 가르고 뭔가 와요 지금. 우와. 되게 무섭진 않아. 그죠? 정반대기로 붙여요. 엉덩이로. 아 무서운 건 아닐까? 옛날에 작은 거는 무섭지. 기절했어. 아이, 그치? 그 저런 거랑은 좀 달라. 어. 어우야. 아 형님 뭐 옛날 생각 나시지 않습니까? 어, 네 예전에 저런 걸로 침투 많이 했지. 아 침투. 아, 보라님 그런 거 모를 거다. 모르죠. 어? 아, 쉽지 않아요, 오빠. 형님, 뭐? 어? AK-47 빡 들고. 아. 어? 아니, 줄었다, 저, 요거 좀 이런 거 말고, 저, 방탄 조끼 있고. 어? 흔들흔들하니까 좀 어질어질하네. 아 예. 좀 니글니글 거리시죠? 이야. 이야. 저걸. 형님 모자는 벗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뒤로 쓰면 돼. 예. 뭐라요? 네. 중정 빨아 뭐 이렇게 뭐 바람 불어서 뭐 빠져도 된다. 예? 해줘 스타. 아 이걸 잘 던져야 되네 줄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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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사장님이 잘 못 던지시. 사면 되겠다. 네 사면 되겠다. 저 짝대기. 어.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어, 가자, 가자. 너무 붙는다, 너무 붙는다, 너무 붙는다. 이거 잡아. 당겨주세요. 쌤, 이거 무료인가요? 예. 아, 아이고. 자, 조심, 조심. 아이고, 이걸 또. 자, 타세요, 타세요, 바로. 바로 타세요. 아, 타세요. 바로. 예? 너무, 예? 너무 먼. 너무, 뭐, 이거 다리 째기도 힘든데. 바로 넘어가죠. 네네네. 아, 먼저 가시는데요? 빨리 가세요,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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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잠깐만, 저 카메라. 카메라 잡. 아니, 저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저는 뭐 이런 거 뭐 별로 안 무서워해서. 여기다 물이 다 잠긴 데다. 아 여기 물이 다. 개 동서 같은데.
뒤에가 더 무섭지. 아, 이거 다 이렇게 축축한가요 원래? 예, 지금 그 젖어서. 아, 젖어서. 아, 그럼 뒤로 갈까요 형님? 뭐, 아이, 벌레야 뭐. 잠시만요. 벨트가 너무 그거한데. 아. 너무 세게는 안 날리면 안 될까요? 아, 제 세게는 천천히 안 날려. 이거는 배멀미 안 나죠? 네, 크게 안 나세요. 스피드 즐기는 거라서. 속이 니글거린다. 에이, 잠시만요. 제가 앞에 갈게요, 저기. 여기 앞에 갈게요. 네. 너 제가 여기 앞에 가서. 이렇게 쫙 카메라를 잡아야죠, 여러분들. 아, 털 봤나? 아니, 털은 안 돼.
차려놓 없으세요? 저 바로 내리면 되겠네? 아 잠깐만 아이 뒤로 해 뒤로 해야 되구나 어우 빠르게 달릴 땐 좋았는데 또 니글거리네 아니 어제 좀 술을 많이 먹긴 먹었어 예. 와 홍시님 천사계 아이고 홍시야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잠깐만 이제 다시 하고 자 오 어머 아이고 어디요? 나 했어 오
아, 형님. 잠시만요. 아, 옆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아이고, 엄마,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아, 내 발가락. 아이고, 엄마, 그거 잘 잡고 주위에 계신데. 형님, 아, 발가락 부러진 것 같은데요? 어? 개했노. 그러게 인마, 손 잡, 잡으라 그럴 때 잡으라 그래. 잡고 해야지. 왜 괜히 욕심을 부려서. 그래서 원래 좀 부산 애들이 괜히 그 쓸데없는, 가오다시 잡고 이제 이래서 왔는데. 엉덩이? 아니, 별로 안 젖었는데. 안 젖었어요? 야, 그래, 홍채, 우리 또, 여기 또, 한 바퀴 또 잘 먹고 했는데 또, 시원하게 또 맥주 한잔 하지. 조금만, 좋아. 자, 홍채, 브라보, 씻고 걸어야지. 나 조끼를 입고 있어야 된다. 조끼, 그래도 입고 있어야지. 씻고 걸었잖아요. 좋다. 좋다. 아니야, 왜 좋대? 여러분들 들어가는 건가?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막 슬슬 이제 가야지. 소주? 아니, 소주는 여러분들 좀 이따가. 아, 그래, 좀 일로 와. 같이 이렇게. 아, 근데 되게 재밌다, 저거 생각보다. 근데 빨리 갔으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부러 조금 좀 약하게 간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고민해서 그런가 봐요. 미안해. 아니. 부딪힐 타이밍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아, 그래요? 속도가 왜 이렇게 세? 나는 멀쩡한데. 아니. 우와, 뽀뽀뽀! 우와! 봐봐. 내가 이런 것도 먼저 미리 빨리 감지를 잘해요. 네? 아, 여러분 들어오 괜히 뭐 달달 같다고. 아, 무서워. 여러분, 근데 이게 뒤로 있으니까 더 무섭네. 이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가지고. 맞나요? 아, 그거 먹은 거야. 그래? 무슨 씨가 내가 봤을 때는 손 안 잡고 멋있게 걸어나 뛰어온다고. 조금 간직대사가. 괜찮아? 맞지? 옆으로 카메라 야,
경우에 이렇게 돼서 뭐 슬쩍 담배껍질을 기는 것만 뭐 이래저래 해서 뭐잘 못해줘 뭐 하나보네. 아까 뭐 데드스키도 못 잡아가지고 아주 좋아해요. 다른 요트가 또 있거든요. 아, 그것도 있나? 네. 이거는 약간 낮에 놀기 좋은 요트예요. 그리고 또 이제 밤에 놀기 좋은 요트는 2층짜리 요트가 있어요. 아, 정말 네. 2층짜리도 있나? 네. 그게 이제
저한테 저 바다로 떠나가서 방송 거라 크게 하라고. 그 기사님은 아까 그 독수리 보트 타고 먼저 타라고 하고. 예. 다음에 일단 슬쩍 끄고 뭐 제대로 돌아야 되지 않겠나. 말해 뭐 합니까 이게. 아, 예, 아니, 왜냐면 또 침대에서 와서 되게 푹신하더라고. 잠들기도 좋고. 또 이게 바다 위에, 그래, 바다 위에서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요트에서 그래. 구름 앞에 들어오고 마셔. 네. 그 다음 여기서 자. 네. 그러면 딱 일어나서 뭔가 파도 타면서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기가 막히게. 요 안에 뭐. 근데 저 약간 자면은 손들자처럼 파도가 이렇게 잔잔하게 치면 좀 잔잔하게 치면 이게 잠을 잘 때 그러면서 뭐 자다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등 돌리고 자다가도 그냥 이 잔잔한 파도에 그냥 돌아갔다가 돌아갔다가 지락지 지나가고 침대에서도 파도가 생기고 걷다가 그것도 그렇고 다음에 날씨 좋을 때는 진짜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카메라 두고 하나 앞서 호텔에서 찍으라 그러고 네네. 뭐 그런 바나나 보트랑 뭐 여러 거 뭐 놀이기구 뭐 이렇게 둥글해갖고 뭐 다 이렇게 둘러 앉아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수영복 입고 뭐 비키니 입고 뭐 그렇게 놀아야 되지 않겠나. 아 그렇죠 형님. 19 플러스입니다 형님. 네, 도착해서 그러게 그 나가서 좀 한 명은 뭐 애들 너 그냥 낚시나 해라 조용히 네. 그러고 낚싯대나 이렇게 들고 이렇게 고기 잡는 NPC 한 명 놔두고 그렇지 NPC 그리고 이런 데 와서 뭐 딱 해서 좀 큰 데 되면은 뭐 삼겹살도 구워먹고 아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안에 다 돼 있어요 자이글 이런 것도 부탁하면은 다 주기 때문에 다음에 그럼 뭐 이런 뭐 어디 뭐 막부 친구한테 연락해야 되나 굳이 거기까지 아 뭐 공구리 뭐 네 선에서 가능하다 아 예, 거기는 이제 좀 약간 어찌 보면 부탁이라든지 약간 좀 어찌 보면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장면이에요. 아, 아쉬운 소리를 내 왜 하노? 제가 그래도 동생이 그런 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 맞나? 예. 아, 아갈 계획이 아니라 한번 딱 해보니까 그러면은 뭔가 방송적으로도 제대로 그림 나오게 여러분들. 그렇죠. 딱 눈에 보이네요, 이게. 오늘은 어제 너무 급조로 해가지고 뭐라도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거든요. 그러다가 좀 사람이 좀 많아야 돼. 그치. 그래야지 이제 슬쩍 한두 명 빠져도. 방송할 때 예. 뭐 멀미하고 이러면 지하 가서 좀 쉬고 해야 되니까. 그렇지 맞지만. 예. 지금 사람들 막 이야. 뭐 저거는 단체 관광인 것 같은데. 이게 형님 오늘 보셨다시피 저희처럼 이렇게 소규모로 이런 요트를 타는 사람이 이 큰 요트를 갔다가 막고 보니까 한 20명 타더만. 아예 형님 그래도 가오가 있으신데 다른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그런 그렇지 한강 유람선이 맞지. 아니잖아요 형님 예. 아 여러분 예, 복실이 어제 죽었대 머리 박았대요 예. 저번에 그러니까 합방해도 좀 뒷마무리가 그러면은 좀 그래 아 근데 뒤에 이제 방송을 굳이 계속 개인 방송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기 앞에서 뭐 전망 좋은 어디 뭐 커피숍 없나 어우 커피 한잔 먹으면서 좀 얘기 좀 하자니 아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서 뭐 동생들을 이렇게 훈육할 뻔 훈육도 하고 그러면 안돼 네 도착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뭔가 첫 경험치고는 딱 짧고 그렇게 딱 좋네 아유 이게 복신이도 전화해갖고 어제 잘 도착했나 그 내 발에다 주고 나서 안에 잘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니 주십시오 오빠 잘 들어왔다 이러더만은 갑자기 또 머리를 어디서 박은 거야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짐을 좀 챙겨야 되니까 예 지금 일반 화질로 했어요 아까 전에 계속 방송이 터져가지고 먼저 타는 게 어떨까? 타자.
응, 의상 좋네. 어. 나 내 얘기 올까? 어. 아, 감사합니다. 오, 이거 깜짝이야.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내일 또 뵐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맞다. 내일. 아, 180개 감사합니다. 아, 내일 또 낚시 컨텐츠구나. 그래, 카메라 좀 잡아줄래? 와. 지금 사람 진짜 많아서 기다려요. 지금 완전 줄 많이 서가지고. 아, 근데 바람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아, 원래 저렇게 요트 많이 타요. 근데 저 인원으로 타는 건 좀 그래. 그쵸, 너무 많이 타네요. 그래서 너도 나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근데 저러면서 약간 또 뭐 흥도 나고 뭐 하는 거니까. 저 보니까 출발은 안 하고 계속 그냥 뻥뻥대고나서 출발 많이 뛰네. 아,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전방에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들 있고 그러십니다. 그렇지. 전방 앞에 나면은 뭐 기름값도 안 들고 뭐 돈도 안 들대. 예, 예. 그것도 나쁘진 않네. 가다 보면은 다음 거리님 사실 요트 저 요즘 편해 요 같이 옆에 있거든. 맞나? 출발했나? 어, 근데 우리 오고 나서 뭐 한 40명 탄다 저거. 어? 어. 약간 이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원래 요트 회사 중에 저 메리디안 저게 좀 약간 유명할 건데. 예. 어. 바람이 바람 진짜 많이 불어. 요트도 경험할 거네. 그러게요. 좋네. 와. 야. 어제 술만 많이 안 먹었으면. 아니야. 심한 멀미 안 했을 텐데. 아니야. 막대기도 좀 먹었지. 토요일인가? 예, 네. 토요일입니다. 네. 여기 근처에 카페가. 아, 시원해.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땡기네. 뭐라? 카메라 안 무거워? 무거워요. 그 삼각대도 무겁다. 와, 이거 진짜 어떻게 들고 다닐까? 머리가 그. 근데 안 부러지 갖고. 아, 다 튼튼하긴 진짜 튼튼한데. 거의 전완근 운동인데. 오, 전문용어 나왔네. 전완근 운동. 나 안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왜? 아니, 나 울었냐고. 그게 아니라, 나 아까 전에 그 뭐지, 타면서 너무 인상을 써서 그런가 봐. 아. 아니, 근데 뭐, 보라가는 울어도 이쁠 것 같아. 오, 오늘 와줬다고 너무 지금. 아, 야, 보라 언제 오빠가 근데 안 이쁘다는 적 있어? 아, 아니죠. 항상 네, 챙겨주시죠. 그래, 오빠는 무조건 이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저 토 안 했어요. 토 안 했고. 제가 토했어요. 사실. 아까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뵐 것 같다, 시원하게. 어? 토는 안 했는데, 저는 약간 소리 공포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 시원하게 뵐 것 같다.
이거 캐리어 어디다 던져버리라고요? 찬현아 이 아이. 야, 잠깐만, 여기 뭐 어디로 나가냐? 여기는 가려면 일단 절로 가서, 예, 차를 불러야 돼가지고. 네, 형님. 네시. 방송. 커피 한잔 먹고. 예. 한번 끊은 형님 숙소도 어차피 잡아야 되고 해서. 예. 아, 아니면 지금 여기서 끊으셔도 괜찮습니다. 뭐래? 방송 한번 끊으시고. 우와! 왜, 누가? 왜? 와, 찬현 누나! 아이고, 우리 찬현. 와, 우리 저희 방 이제 열혈 누님. 아, 맞나? 전설의 포켓몬, 예. 아니, 나한테 아까 뭐 몇 살이라고 묻대? 아, 아이 누나도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아, 예. 누나 근데 뽀록 났네요. 892개 쏘려고 했는데 928개 쐈네. 게이드. 자녀는 이뻐요. 예. 아, 진짜? 예. 한번 나오라고 하세요. 아, 전우님이요? 어, 근데 지금 키가 진짜 크다. 어, 크셔. 우와. 화면으로 보면 되게. 응, 놀랐어. 키가 변하네요. 우와. 너는 너도 좀 키 커 보이는데? 네, 저 66인데. 오, 크네. 중간에 있으니까 엄청 꼬맹이 같네. 아이, 너 오랜만이네, 또 이렇게 꼬맹이 느낌. 아, 맞나 왜? 북한에 뭐 이렇게 키 큰 애들이 없나? 없어요, 없어요. 다 작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만 조세님 큰 거 같고. 아니, 걔도 작은 편이지. 어, 아니, 큰 건 없는 거. 내 아프잖아. 오빠나 조세남. 오, 에이. 오, 내가 더 크다. 어, 그래? 몰랐네. 야. 얘가, 형님. 이거 요트 그거 뭐, 이게 1년 주차비가 더 많이 나온대요, 형님. 어, 그렇겠네. 주차비가 뭐 몇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예. 네. 이거 주차하는 분들 진짜 많이 본다는데. 근데 이거는 뭐 나라에서 하는 거 아이가? 바다는 나라 거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주차비가 좀 많이 든대요. 그러니까 이거 태풍 오는 날에 저번에 태풍 시기 왔었을 때 배 다 뒤집어졌었거든요, 이거. 그러면... 배가 여기 올라와 있고 막 그랬었어요. 피해가 막심하겠다, 그럼. 네. 그때 완전 다 뒤집어졌어요. 아유, 지코 형님 사투리 진짜 멋있는데? 누가요? 형님 사투리 자연스럽지 않나? 이거 저기 뭐, 요트 야견 수업이네. 예, 형님. 근데 원래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1인당 2만원인가 2만5천원인가 이렇게 받고 그래갖고 사람들 한 10명 모아갖고 나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싸네. 뭐 그래도 뭐 길값이면 되나? 1시간에 그럼 뭐 10명 하면 25만원이니까 형님. 그냥 1시간에. 1시간? 네. 그 지코 형님 그거 보고 유학한 거 모르세요? 네. 형님 유학하시다 이거. 형님 이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미차 이건가요? 어? 와. 와 진짜 예쁘다. 사고 나면 죽겠다. 예쁘게 날아가요. 사온다. 지프네. 어. 8마리만 한 8대 키웠다. 역시. 아, 우리 치코 형님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하시지. 아니, 보라가 아직 우리 치코 형님의 위대함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네. 아니, 유명하신 분인 건 알고 있죠, 당연히 치코님. 아, 유명하신 분? 대단하신 분이지. 아, 대단하신 분. 아프리카의 한 역사를 잘 읽으신 형님이신데. 아니, 내 마스크 또 어디 갔냐? 아, 마스크 맞다, 맞다. 이제 내렸으니까. 아니, 내 마스크 어디 갔냐? 아, 또 마스크 깼는 말이야. 네, 형님. 어제 뭐 좀 약간 뭐 벤츠 AMG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이렇게 뭐 좀 뭐 내가 렌트부터 해야 안 하겠나? 아, 또 이거 뭐 언제까지 이렇게 벌었나? 아, 오늘 하루가 좀 그런 형님. 네. 전여행 온거 아니야? 아,
돈 없이 뭐 어디 뭐 부산에서 뭐 이렇게 뭐 한 일주일 살기 뭐 이런 방송하는 거. 아, 형, 형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형님. 예, 뭔가 멋있잖아요, 이게. 예. 아, 예. 와우. 와우. 형님, 외국인 보고 눈을 피하십니까? 아니, 아니. 여기 카페가 없어가지고. 네? 그것도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해운대 쪽에. 야, 그럼 어차피 이번에는 광안리 쪽으로 아싸리 잡는다고? 예, 형님. 그쪽에 가면은 뭐 이렇게 많이 안 있겠나? 어? 사람 많습니다. 어, 아니, 사람도 많고 뭐 카페도 있고. 예, 있습니다. 그럼 뭐 택시를 타고. 예, 반드시. 되겠네. 예. 빠빠빠빠. 예, 예, 숙박비 아까면 일단 서울로 올라가자고요? 아, 네. 그러면 안 되지, 뭐. 하루만 해도. 그러게. 아, 뭐, 부산 풀버스 이제 처음 요트 했고, 국밥 먹었고, 참으십시오. 어? 참으십시오. 찍는다, 우리 빼지 않겠지. 알겠다. 왜, 왜, 왜. 아, 그럼 뭐, 왜 다른 여자 쳐다보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예. 아, 아 싸울만 하세요, 형님. 한 놈 받았구만. 아, 예, 형님. 걔가 내보다 몸매가 좋았어? 맞아? 외국인들도 저렇게 또 싸우는 건 또 처음 봐.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저렇게 싸우다 갑자기 멈춤 꺼내고 막 무서워. 아, 형님, 실제로 그거를 경험을 해보셨던 적이 예전에 유학할 때 막, 사람 죽는 것도 많이 봤지. 야, 역시. 이거 뭐 예약이야? 아. 형님, 도대체 낚시 때 이거 왜 들고 왔어요? 그냥, 뭐, 형식상. 요트 타니까. 낚시 때 있긴 있어? 예. 네. 이거 되게 무거워 보이는데. 뭐, 카메라 삼각대. 아. 왔는지 모르겠는데 형님. 아 내일 또 저 내일 또 배 타러 또 가야 돼요 여러분들. 내일 왜? 내일 저거 낚시 앞방 잡혀 있던 게 있어가지고. 아~ 네. 요트 타고? 아니 그냥 일반 낚시. 어 형님 오늘 탔던 그런 요트 아닙니다. 작은데. 작은. 네. 큰데. 예. 네. 그 배도 아까 그 형님이 하신. 아. 오빠 지인인가? 어. 네, 뭐, 거의 친형. 오빠, 진짜 생각보다 발이 진짜 넓다. 어, 보라, 이거 삼각대 한 번만 잠시만. 네. 그냥 트렁크 좀 열어주십시오. 친절한 공구리 오빠의 짐꾼 놀이. 어! 내가 가운데 탈까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공구리 앞에 타고. 아, 네. 아, 아, 여기 뒤에 배터리 없던데? 배터리? 어, 뭔가 충전해야지. 아니, 근데 오빠, 무슨 트렁크가 저렇게 커요? 방송이 또 파워업 이제 있으니까. 캐리어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짐이 그렇죠. 많이 들지. 공구리 오빠,
배터리 없는데 충전기 있어요? 야, 너 빨리 와. 빨리 충전해야 될 거 같아. 예, 강할리 저기 해수욕장 가주십시오. 일단 내 거 꼽을까? 아, 있어? 응. 비싸네, 비싸네. 이게 맞나? 맞네. 아, 저 캐리어 진짜 비싼 거예요? 오, 그 비싸 보이더라고. 중저가야. 중저가라고요? 얼만데요? 티톨 안녕. 아, 맞다. 당뇨약을 안 먹었네. 아, 그리고 완치됐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그런 건지. 어, 당뇨 있으세요? 응? 아니야, 아니, 완치됐지. 당뇨도 완치가 되는구나. 그래. 아, 근데 이제 직구 형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병이든 나으실 것 같아. 그치. 우리 진짜 예전에 그 허경 형 이제 그 총재님 만나서 또 병도 치료도 받고. 아, 진짜 그게 돼? 아, 그래요? 아, 눈을 바라보셨습니까? 아, 눈을 바라보고. 모든 게 다 나았네. 그러면 오늘 그러면 저녁에는 형님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녁에? 어제 다 짜놨잖아. 아, 그대로 진행하신 겁니까? 우리 또 낙견이들이 또 그 키라라 워낙 보고 싶어 하니까. 오늘은 또 가야지. 키라라. 그 라라 누나 금방 카톡 왔네요. 뭐라고? 예. 어디냐고. 어, 잠깐만, 와이프네. 어, 여보. 여보? 어? 아, 멍했네. 아, 그렇게 알겠어. 어? 너무, 너무 자연스러운데, 여보. 하긴, 여보, 진짜 여보니까. 아니, 그러면 여보, 네. 여보라고 부르게 나는데. 네, 진짜 여보니까 진짜 자연스럽게 여보라고. 그렇게 한번 불러본 적이 없다. 어, 형님,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나 그냥 미소야. 그냥 닉네임 불렀던 것 같은데. 시트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에이, 과거 회상하는 거니까. 플레이 몰래 엄청 안 되는데. 어, 여기도 낚시라네. 기수실. 어, 여기서? 네. 진짜 심심한가 보지. 심심. 아니, 보고 보라야. 네. 얘는 오늘 직구 형 만나는 거 어때? 저 신기해요 지금. 에이, 뭐 오늘 뭐 이렇게 술도 안 깨고 막 이렇게 정신 없을 때 봐갖고 뭐. 아, 근데 좀 아쉽네. 그 뭐지 요트에서 조금 더. 어, 그랬어야 되는데. 내려와서 하는 말이 좀 비키니 챙겨왔거든. 어? 아니, 그럼 왜 지금. 아니, 아니 이제 약간 나도 맛보긴 거지, 오빠. 아니지. 어, 비키니 근데, 보고 싶으면 또 부르겠지, 나. 아, 요트에서 비키니 그렇게 해도 되나? 바로 밑에 물이 있는데 안 될까요, 언니? 아니, 물, 거기 수영하는 물이 아니니까. 아, 그렇죠. 근데 비키니 수위를 조금 제가 이제 조금 조절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여기 뭐 이렇게 뭐 풀빌라 잡으면 안 되겠나? 아, 형님. 어? 아니 뭐 강할리에 뭐 풀빌라 없나? 강할리에는 없을 겁니다. 아, 강할리에는 없을 겁니다. 말 바로 해요. 없다고. 갈라면 이제 저 기장 이런 데 가야 돼. 그래. 그때 그 누구야? 걔 거북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그 광할리라 그랬던 거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아, 거북님 비키니 방송했었어요? 아, 몰랐네. 아닌가. 기장은 어 뭐라? 기장 여기서 기장 뭐예요? 어, 가깝습니다. 가깝다. 네, 그렇게 먼 편은 아니고. 아, 광할리에 있어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
예? 예. 아우, 지면 만딸인데 바로. 비키니 하시면. 아, 형님. 굳이 풀빌라가 필요 있습니까? 여기 바로 앞에 다 해수욕장에 바다에 막 이런데. 그래도 아, 풀빌라는 비방용으로도 좋아. 비방용으로. 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맑은 물에서 이제 훤하게 다 보이는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방송은 이제 아우 여러분들 오늘 술 많이 먹었네요. 아우 해서 이제 좀 또 내일을 위해서 또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샤워도 할 겸 출장 들어가면 술 있게. 아. 또 이제 그것부터 이제 또 새롭게 또 시작하는 거지. 아, 찬유 누나가 누나 집 테라스에 물 받아줄게. 그래, 좀 약간 허언이 좀 심하시네. 아니, 근데 좀 부산 여자들이 내 여기 오기 전에도 사기 당하고 왔어. 네. 어떤 사기를? 허언이 괜히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여기 호텔 뭐 파라다이스니 뭐니 뭐 다 뭐 이렇게 다 한다고 뭐 예약해준대. 뭐 그러더니 막 전화번호 물어보고 뭐하고 다 가르쳐주니까 시골에 그대로 런하더만. 어? 왜들 그런지 몰라. 아, 근데 우리 찬현 누나는 또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서. 야, 근데 그것도 그렇고 여러분들, 아, 태산이 그 새끼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통수 쳤네. 아니 뭐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아니 내가 원래 여기 부산 내려온 것도 아이 뭐 형님 뭐 딱 부산만 내려오면은 딱 내리자마자 뭐 다 뭐 벤츠 뭐 GT AMG가 딱 그저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거고 요트 그냥 형님 마음대로 끌고 나가시라고 뭐 요트랑 뭐 숙소랑 뭐 하고 해서 뭐 시골에 제대로 모시겠다고 또 갔다가 또 이렇게 방송 끝나면은 또 뭐 또 좋은 데 많이 있잖아. 아우 풀 코스로 제대로 모시네. 뭐 하네 뭐 하면서 시골에 싹 살아가지고 그냥 뭐 순진한 사람 같다가 그냥 기대감만 주고 말이야. 그래서 형님 제가 그 중에 몇 개를 이루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 맞네 맞네. 그래도 뭐 동굴이 없고 뭐 이랬으면 언제나 찾아주십시오. 예. 언제나 찾아주십시오 형님. 아 진짜? 아니 근데 조금 뭐 잠 뭐 뽀라? 네 뽀라예요. 아 뽀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술을 너랑 못 먹으니까. 아 오빠 술 잘 먹는 것도 좋아요. 어? 우리 방송은 아 술을 드셔야 되구나. 낮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다 그냥 위장 콘텐츠야. 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 하면서 아 마지막에 이제 술을 먹기 위한 이제 그런 거라 술을 못하면 또 안 되구나. 불합격이야 불합격. 우린 딱 한방 가더라도 애들이 미리 아 주량이 어떻게 되냐 해서 아 얘 소주 세 잔이요 그러면 뒤도 안 보고 나와. 술 마시는 걸 좀 연습을 해놔야겠어요. 마스크 벗지 말아. 그러게 나이가 근데 31살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술을. 아니 와인 못 먹었던 건 아닌데 먹고 나니까 그 다음 날 방송할 때 그 지장도 너무 크고 숙취가 너무 세지더라고. 술 계속 먹으니까. 네. 원래 이렇게 좀 약간 항구 도시 사시는 분들은 원래 좀 주량이 좀 세잖아요. 센데. 네. 짜니까 뭔가. 생긴 건 말술인데라는데 바가지로 먹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아, 야 근데 좀 저런 애들 좀 쳐내라. 뭐 이렇게 마스크 하니까 형님 또 쪼이랑 같이 방송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좀 쳐내 얘들아 좀 그거 왜 그래. 뭐 무슨 여자만 보면은 왜 이렇게 갔다가 거기다 이렇게 결부시켜. 그러면 안 돼요. 야, 확실히 광안리가 형님 해운대보다는 다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해운대보다 광안리가 좋다. 맞다. 부산 사람들 거의 다 해운대보다 광안리. 여기도 뭐 이따가 뭐 보면 바닷가 뭐 이렇게 파도 딱 내치고 다 이런 거 있겠지? 아우 형님 뭐. 내일 뭐 너는 그럼 한 낚시 방송 몇 시에 있는데? 저 12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아 낮에? 예. 그럼 뭐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야겠네. 아, 뭐 저는 뭐 어떻게든 상관은 없습니다, 형님. 아니 뭐 오늘 늦게 들어간다고 내일 방송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 누구랑 카톡했어 방금? 아, 그 뭐지 오늘 제가 대구를 가야 되거든요. 아, 대구? 응, 응. 그래서. 대구 왜? 그.
BJ 중에 운동하는 언니라고 있는데 오늘 대회 나가거든요. 응원 가려고. 무슨 대회를 나가는데? 비키니 대회. 아. 비키니 대회라가지고. 그런 걸 뭐 응원을 왜 가? 아, 제 이제 같이 트레이너인데 우리 실장님이에요. 실장님이랑 대표님이랑 대회 나가는 거 있어가지고 거기 응원 가려고 시간을 조금 기차 시간표랑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냥 딱 그 앞에 가서 그냥 쑥 맞는 기차 딱 해도 바로 있지. 있을까? 토요일 아니 토요일이면은. 그래서. 많지. 토요일이면 없어 대구 올라가는 그런 게? 기차가 토요일에는 많이 없어요. 에이, 아직 애들 모르는구나. SRT나 뭐 KTX 뭐 이런 거 보면은 딱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막 뒤로 갔다 와리가리 딱 치다 보면 하나 딱 떠. 그때 딱 잽싸게 딱 넘으면은 낚시하는 거랑 똑같아. 와리가리를 계속 쳐라. 핸드폰 갔다 뒤로 갔다가 또 다시 하고 앞으로 뒤로? 새로 고침 막 하고 하면은 딱 떠. 그때 잽싸게 빨리 클릭해야지. 근데 손이 빨라야 돼. 손 들인 애들은 이게 안 되고 우리는 워낙 여러분들 예전부터 그런 거 이제 많이 해버릇해서 잘하지. 역시. 역시. 광활이랑 또 해운대랑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 네, 여기는 뭔가 좀 뭐랄까. 약간 여기는 외국 느낌 난다고 해야 되나? 해운대랑은 다르게? 해운대는 진짜 부산 같은 느낌인 거면 조금 스타일이 있지. 여기 약간 유니크해, 광활이. 또 여기 오니까 또 사람 많네. 여기 외국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항상 느끼는 건데, 해운대보다. 그게 이제 약간 좀 치코 형님 감성이요? 오빠 이런 감성 좋아요? 나 원래 외국인들 많이 이렇게 같이 놀고 모아보고 하니까. 글로벌하신 형님이라서. 아니, 나는 서울에 있을 때도 가끔 참일대 헬기타. 아, 역시 형님. 그 성남, 이제 거기, 공군기지 거기 보면 미군 또 우리 또 헬기 또 조정수, 저거 또 소령 친구 있어. 아니, 진짜요? 거기 진짜 죽고 이런 거 방송관에 그렇게 거짓말 치고 그러나. 형님 옛날 별명이 지중기였다, 지중기. 헬기 타고 등장하고, 옥상으로. 헬기 전통 타. 7월이 여기 딱 개장했네. 어우, 여기도 은근히 사람 많다. 여기가 제일 핫한 카페예요. 커피 스미스. 커피 스미스. 여기로 가시니까 할리스 형님. 잠깐만, 근데 그래 아무데나 여기 앞에 기사님이세요. 네. 뒤에 창고가 안 돼. 숙소도 여 근처에서 다 잡을 수 있어. 우와, 뭐야 도베르만. 저게 도베르만인 거예요? 도베르만 아니야 저거? 갑자기 도베르만이 너무 멋있는데? 제일 끝 타선에 와야 되는데 너무 잘생겼는데? 사람 좀 없는데 저희 할리스가 괜찮을 것 같아요. 감성 어떻습니까? 아니 훨씬 낫죠. 근데 야외가 괜찮으신데 실내가 괜찮으신가요, 형님? 야외요. 여기서 먹자. 여기 바로 야외. 여기 형님. 나도 어제 계속 광안리에 있었는데 사람 진짜 많더라고.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네네 나 아니 오빠 나 라떼 먹을래. 라떼? 무슨 라떼? 카페 라떼. 카페 라떼 아이스로. 오빠
에이, 샴푸 없어. 여러분, 근데 오늘 날씨가 좀 춥다. 물을 한번 잡아볼까요? 이 구도가 아닌 것 같다. 지금 날씨가 좀 쌀쌀해요. 나 아까 사실 추웠어. 근데 또 앉아있으면 더울 것 같고. 방향 괜찮아요, 지금? 왜 너를 비춰? 지금 오빠들이 다 갔어요. 나를 혼자 두고 다 가버렸어요. 바다를 보여주게 해야 된다고? 아, 맞네. 그건 맞네. 바보네. 미안. 아, 미안, 미안, 미안. 그래, 그래, 그래. 자, 짜잔. 어휴, 미안해요. 저 나이요. 나이 31살이에요. 여러분, 잠깐만. 그러면은 내가 구도를 다시 해볼게. 오빠들도 보이게. 우리 세 명이 쪼름이 앉아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역광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됐지? 근데 이렇게 역광이라고. 하나도 안 보이고. 너무 역광이야. 잠깐만. 뭔가 너무 역광인데, 어떡하지? 아, 요렇게만 할까, 그러면? 그러면 이쪽으로 지역이 안 난다? 아니, 이거 파악하니까 내보고 바다 보이게 해라고. 밥 뭐라고 해가지고. 완전 역광이에요? 너무 역광이야.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니면 잡아. 아, 저 이쪽으로 가면 되나? 앉아봐봐. 이래도 욕한가? 아, 이렇게 가면 아, 이게 낫네. 잠깐만, 나도 하자고. 본방들이 제일 까다롭네. 우와. 우와, 여러분, 대박. 봉구리 오빠, 유명하다. 사진 찍어달라 해서 사진 찍고 있다. 뭐야? 들었어요, 방금? 봉구리 오빠 화장실 가는 길에. 많이 뽑으면 좋다. 포즈 연습을 좀 한 게 아니라 제가 비키니 대회를 재작년에 나갔다 왔어요. 아, 뒤태가지 이래요. 그러다 이상하게 한 번씩보다 길어져 있어요, 사람들과. 저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 아, 근데 제도 딱 보니까 딱 이런 게 뭐라. 그래도 형님. 아니요, 부산에서 진짜 보기 좋은. 예. 보기 드문 역행들.
커피 시켰나? 아, 예, 형 시켰어요. 형님, 그 팬티 사이즈로. 아니, 근데 이게 왜, 형님, 왜 이렇게. 어? 아, 이거 왜. 아니. 분이 이렇게. 아, 보라 거구나. 어? 아, 보라 거구나. 아, 네. 아, 근데 형님은 진짜 멀리 하나도 안 하시네요, 오늘. 네. 한번 받아서 하나 했는데. 이야, 역시. 네. 오늘, 이 밤을 그러면 광안리에서 다 하신 건가요? 하나, 둘. 일단 1박만 먼저 하시죠. 어? 1박 먼저 해보시고. 오늘이 여러분들 딱 토요일이 제일. 네. 1박하고 일요일날. 일요일날 올라가면 좀, 좀 복잡하지, 여러분들. 아, 그 차도 아마 예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싸리 월요일날, 여러분들 딱 올라가는 게, 깔끔하게. 2박 잡는 게 안 낫겠나. 그죠? 안 돼, 안 돼, 안 돼. 월요일날 좀 일찍 올라가서 그 여러분들도 좀, 부동산 계약해야 될 거. 어? 집? 아, 부동산, 아니야, 사무실, 사무실. 아, 사무실. 광우 상사라고. 아, 회사 하나 차리는데. 아, 삼성전자 그 본사 코로다, 건너편이보다, 좀 좋은데, 좀 럭셔리하게 우리는, 가야 되지 않겠나. 형님. 회사를 직접 차리신 겁니까? 그냥 방송도 하고 할게요. 애들마다. 동아리 활동도 막. 아, 뭐, 그, 계약서 쓰고 그런 건 아니죠? 뭔 계약서? 아, 이제 직원들 다 계약서 써야지. 계약서 뭐 이렇게 해서 시민 유지 계약서나 뭐 이런 거 뭐 기타 빡세게 제대로. 4대보험에 와. 4대보험까지는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 광안리가 어떻게 보면 해운대보다 물이 더 좋다. 네, 형님, 제가 처음에 초에 부산 내려온다고 저한테 말을 해주셨으면 저는 해운대 절대 형님 안 모시고 갑니다. 무조건 광안리. 왜? 비키니도 여기가 많습니다. 아, 맞나? 수변공원이 어딨대? 아, 여기 바로 옆인데. 아, 바로. 예. 네. 아, 오늘 수변공원 밤에 아주 괜찮으실 겁니다. 형님 또 약힌 능력이 워낙 뛰어나시니까. 아이고, 뭐 부산에서요? 뭐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뭐 애들 안 꼬이겠나? 어? 물 만난 고기 몇 킬로 사는 거지. 수변공원은 진짜 약힌하는 거라서. 거기는 다 목적의식이 또렷한 사람들입니다. 아, 맞나? 남자든 여자든. 잠깐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저기 뭐, 아는 데 뭐 있어? 이런 것 좀, 숙소나 이런 데가. 숙소?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요트 하신 형님이 또 오히려 숙박 사업부터 하고 계시잖아요. 아, 맞나?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좀 파티룸, 그렇게, 있는 대로 다니. 파티. 어제 거기 공사도 보니까 거기 DJ 기계도 있고. 아예 그런 파티 말고 뭐 파티가 뭐 별다르게 뭐 있나 뭐, 그냥 가서 뭐 술 한잔 즐겨보고 뭐 이렇게 노는 게 파티 아이가. 아니 그게 저 형님이 해운대 저 뭐지 LCT 80몇 평짜리 그게 있긴 있는데 아마 가격대가 좀 나을 것 같아서. 진짜 높았어요 거기. LCT 80몇 평짜리인데 그 형님이 숙박업소를 같이 하시거든요. 80몇 평은 너무 파고. 한 몇 단? 20-30평 때면 뭐 안 괜찮겠나? 20-30평 때면은 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화 돌려보라. 그래. 예, 형님 덕분에 오늘 요트 잘 탔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보겠습니다. 예, 사람. 아, 형님. 거기 이제 팔레드시즈 오늘 비는 데 있나요? 네, 저기 예, 감당이 아니 한 20평 30분당입니다.
나한테는 가족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생 살아가면서 부록이 돼. 아까 전에 애기만 생각하면은. 아유, 딸은 다르지. 아, 딸은. 딸이 어? 아, 우리 딸 있으면 안 돼? 아니야, 아니고요. 물어. 딸, 밑에지. 어. 내가 딱 보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나를, 나만 알아. 네. 근데 이제 내 딸 지나간 다, 어? 광우 딸이다. 지코 딸이다. 말은 그럴 정도로. 아버지, 네, 직구. 사실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지금 옆에서 뭐, 얼굴 본 지 한 두 달 됐어? 나? 바빠서. 아, 그렇지, 그렇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애기 엄마가 아빠, 딸이 아빠 찾을 거 아니야. 아빠 어디 갔냐. 네. 뭐 했냐. 저기 어디, 독일 탄광 간 줄 알아. 광부, 이제, 그렇게 해서 일하러. 진짜로. 아니, 나이선, 그, 뭐, 부산으로 형님, 뭐, 유배 내려오신 거 아니죠? 아니, 유배도. 아니, 짐이, 이게, 일반 여행 짐이 아닌데. 아, 근데 우리는 항상 그래. 내려갈 때, 근데 한 일주일 정도 뭐, 있겠다, 뭐 했다. 아, 근데 자꾸 나를 쳐다보는 게, 친구 오빠다, 오빠, 저희 좀 말 좀 걸어주세요. 따라 그렇게 달고 하는 눈빛이네. 근데 딱 내 눈빛으로 얘기했어. 안 돼요. 패스. 아, 역시 형이 컷. 앞으로 굉장히 다르다. 저 정도는 지금 시청자들 실수하는 거지. 컷의 장이. 이게 방송 출연하는데도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뭐가 야킹이에요? 아, 야. 야킹 원조야. 아. 야킹이란 단어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와. 진짜로. 아니 나 진짜 너무 아프리카에서 너무 아프리카에서 거지 대다수 애들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먼저 창시한 게 많지. 우와. 우와도 남들 사진 찍어주세요. 어? 어우 그냥은 안 되는데. 왜요? 아니 예전에 뭐 지금 잘 나간다는 뭐 남순이 K 세야. 이런 애들도 지금 공부이처럼 내 손에 가방들도 생기고 원래 그랬지 예전에 한 5, 6년, 18년 전 뭐 이런 아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 그런 거 컸지 저도 그 공부력 봐도 나 지금 잘 됐어요 힘 컸어요 저 공부력 오 맞다 오늘 대구 안 가도 되겠네 나 허세가 아니라 진짜예요 예전에 이제 뭐 키우고 세하고 그냥 나 따라다니면서 그냥 야 쟤네 괜찮네 아 여기 데려오겠습니다 하면서 뭐 바로바로 뛰어다니고 뭐 예전에 그런 거 진짜 그랬어 남순이는 아니고 K랑 세야 뭐 예전에 필메 이런 애들은 뭐 다 그리고 형님이 또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DJ가 뭔가 차렸고 이제 고깃집을 차렸어요 아,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 사업 그 따라서 많이 했지. 네. 그때, 아이고, 좀 돈 많이 벌었지. 근데, 그렇죠. 방송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그냥 친구한테 넘겼어. 친구 넘겨서 지금 그거를 갖다가 한 친구가 이제 한 3, 4년 됐지. 그 가게에 있는 건물 있지. 네. 건물 샀어. 오! 가게가 잘 돼서 워낙에 또 우리 또 이렇게 밑바탕도 잘 깔아주고 네. 또 그러고 하니까 그 건물이 여러분들 뭐 건대 뭐 화양리 있는 그 건물이라면 그렇게 크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개업 딱 했던 날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아이고 그때 진짜 어땠냐 테이블이 한 12개인가 있었어 네. 근데 이게 한 10시간 동안 풀로 도니까 이 어느 한 기계가 뭐 조금 고기만 되게 많이 먹는 이제 그 사람들만 앉은 거야. 이 돼지 기름이 막 많이 올라가잖아. 근데 이게 좀 쉬지도 않고 올라가니까 돼지 기름에 그 연통 있지. 그게 불이 났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 가게가 아마 어지간한 데는 막 그렇게까지 연통까지 불타고 돼지 기름에 불나고 그러진 않는데 그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진짜야. 아 형님 뭐 절대 사업하시면 안 되겠습니다고. 완전 대박이 나버리니까. 아이고. 주변 네, 상가 임금 뭐 소상공인들 다 굶어죽겠네.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근데 오빠 말하면서 되게 입이 이렇게. 누가 내가 아니 그냥 옛날 얘기하니까. 그때 소상공인이 오히려 더 싸. 우리 그때 앞에 아, 있을 때 일단은 앞에 고깃집에서 1차 먹잖아. 네. 2차로 바로 앞에 고깃집 막 포장마차 막 이렇게 가고 하니까 덩달아 그 옆에 있는 모텔촌이야. 모텔도 그 남견이들 막 이제 커플들끼리 이렇게 많이 오고 막 이래서 장사가 잘 되고 그랬지. 형님이 거의 골목식당의 원조네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뭐 골목 식당 여러분들 뭐 별거 있습니까? 그게 맞는 거지. 걷다가 예전에는 아유 또 그 또 하영님 뭐 이런데 뭐 룸이나 그 술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그 술집 아가씨들 일 끝나고 와서 오빠가 소주 한 잔 같이 마세요. 뭐예요? 아유 그러면서 괜히 이것도 비쌀 때가 없이 그때 아니 나도 어떻게 보면 그때 총각 때니까 그래도 또 뭐 이쁘장한 애들이 뭐 좀 이러고 왔다 보니까 아우 방송에 너무 많이 방해를 받아. 그래서 여차 싶어서 접었지. 그러니까 형님은 진짜 무조건 그것만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궁금해져. 근데 진짜 그런 것 같다. 약간 방송만 생각하게 되고. 맞지. 근데 그때가 이제 형 한참 뭐 이렇게 팝이 잘 나갈 때라 고깃집을 왜 접었냐. 아니 시골에 고깃집 있고 하면은 뭐 아는 사람 누구 왔다 누구 아는 형님 왔다 뭐 하면 또 나가서 또 소주 한 잔이라도 따라주고 또 한 잔 또 받아 먹기도 하고 그래야 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숙제가 되게 많을 때야. 시골에 뭐 그냥 게임 살짝 모바일 게임 새로 나온 거 뭐 한 시간만 해도 한 200씩 받으니까 뭐 가게 뭐 아무리 뭐 한 달 뭐 아니 하루 뭐 매출 뭐 보통 그때 한 200에서 300 가까이 찍었거든. 근데 그래도 뭐 인건비 다 나가고 뭐 나가고 뭐 하고 하면은 뭐 나한테 떨어지는 게 한 3천? 그 정도밖에 안 떨어져. 그 정도요? 바뀌겠지. 그거는 내 노동력에 비하면은. 그래서 아 이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다. 싶어갖고 아니 하루에도 뭐 그냥 1시간 게임하면 200씩 버는데 그거는 아니지. 여러분들 그거 맞잖아요. 이거는 진짜 실화야. 다 거짓말 갖고 뭐하고 여러분들 이런데 그거 아니지. 근데 지코 형님 파워라는 게 이게 무시 못한다니까. 그런 때도 있었지. 근데 오빠 허리 좀 피고 앉으면 안 돼요? 나 보는데 내가 불편해. 아 카메라 일부러 한 일주일 좀 그래. 근데 여기는 좀 약간 어린 것도 되지 말고 좀 내가 봤을 때 중고딩들이 이렇게 뭐 같이 뭐 이렇게 손 붙잡고 이렇게 어른스럽게 옷 입고 다니면서 약간 좀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워낙 글로벌한 동네다 보니까 여기 형님 감성이 여기가 또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뭐 나쁘진 않아. 해운대보다는 외국인들보다 아니 그러니까 좀 해운대가 조금 높은 건물도 많고 이제 좀 약간 세련되고 했다면은 여기는 좀 약간 좀 옛날 동네 것 같고 이제 좀 이러네. 마이애미 비치 막 이런 데도 그렇네. 왜? 캐리어 볼 때마다 너무 귀엽습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이게 프로 BJ들 마운드가 뭐냐. 항상 일이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럴지 모르니까 짐은 항상 좀 많이 챙겨야 돼. 진짜. 그럼. 뭐가 무거워서 아니 뭐 남편 주고 못 가지. 눈치를 다 막 미스트도 뿌리시고. 미스트도 그런 거 다 뿌리고 해야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또 카메라 이렇게 또 있고 한데 카메라 빨 바꿔 하려면은 또 그런 거 필요하대. 뭐 네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거 들어봤나? 요즘 캠 뭐 DSLR. 예. 이 같은 이 지금 이 면상으로 DSLR 이렇게 캠 방하고 하면은 애들 진짜 그 좀 약간 비 많이 상한다 아이가. 네. 아니 진짜 그 와 화질이 좋아서 모공까지 나오니까 이제 좀 이래 버려서.
약간 맥주 두 캔 먹고 취했나봐. 아, 형님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배에서 여러분들 요트에서 또 먹어서 막 흔들흔들 대고 이제 이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너네도 말이야. 근데 그 얘기 조금 하자면은 그 조금 기분 좋게 뭐 합방하고 뭐 하고 한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뭐 또 또 각자 뭐 또 이렇게 또 방송 치고 뭐 하고 해서 뭐 누구 또 병원을 가고 뭐 하고 그러면 안 돼. 어? 그 그러면은 임마 그 좀 약간 내가 그 좀 뭐가 되나? 아 그러니까 왜 직구 형님 괜히 이제 내 그 좀 명성에 이제 좀 누가 되고 조금 괜히 남들 보면 그 뭐라 하겠노? 그 직구 뭐 그냥 애들 손 먹여 갖고 괜히 뭐 애들 뭐 이렇게 만들었다 어 그렇게 되는 거 아이가 엄마 어? 그럼 안 되지. 말인가? 어. 그, 딱 보면은 어제 딱 이제 그러지 않았나? 딱 이제 보니까, 이게 뭐, 복실이. 아, 예. 어, 그냥 방송 끝나고는 멀쩡하더라고, 애가. 그래서, 나 어제 분명히 그랬어. 좀, 우리에서 방송하지 말고, 내일 요트에서 이렇게 하고, 뭐, 오늘 좀 방송 못 하더라도, 어, 내일 뭐, 요트 이렇게 끝나고 내려서, 그래서, 네 방송으로 가서 오빠가 뭐, 제대로 뭐, 풍선, 어? 예. 뭐, 한 5만 개 땡겨주겠구만. 아, 예. 어, 딱 그렇게 말도 했어. 아, 또 굳이 내가 봤을 때 또 이렇게 또 집에 잘 가라고 하고 하니까 또 방송을 켜갖고 어? 그, 그러면 안 되지. 그쵸? 아니 그래 자기 간에는 술도 취했겠다. 그래 뭐 지금 키면은 이제 뭐 이렇게 좀 어그로도 끌리고 잉? 좀 뭐하고 이제 근데 좀 어, 자기 몸도 못 가는 정도로 하고 하는데 다 큰 같은 애들이 그러면 안 되지. 어? 그니까 어찌됐든 제 잘못은 없어요. 응, 다 공구리 잘못이지. 어? 네? 잘못이지 뭐. 뭐 걔가 뭐 내가 아는 애가. 아, 어? 네. 어, 네가 아는 애 아이가. 그런 거 댓글 좀 잘 받돌이도 하고 뭐 하고. 어떤 뭐 네가 불러서 온 거 아이가. 아, 맞습니다. 어, 그럼 좀 어, 잘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어, 단돌이 하고 해야지. 네, 제가 뭐 잘못했습니다. 네. 아, 뭐? 공구리가 키락했다고? 어? 에? 아닌데? 제가 방송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아 괜찮나 그러니까 오빠 나 괜찮다 복귀해볼까? 나 알잖아 이래가지고 어 아니 그러면 뭐 집에 가서 방송을 하지 그냥 아니요 오빠 나랑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야방을 키웠는데요. 저는 몇 번이고 뜨거 말렸어요. 딱 어제 막 흥에 겨워서 계속 춤출 때부터 나는 아 얘 맛 같구나 난 딱 알았지. 어? 형님 너 어제 흥에 겨워서 춤을 에이 나는 그 형님 풍 많이 쑤시니까 그런 거 리액션으로 하는 거지. 우리는 막 괜히 흥에 겨워서 막 그 그런 사람 아니야. 어. 그냥 풍력에 따라서만 움직이지. 그렇죠. 그 맞잖아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민폐지. 어, 괜히 술 꼬라가고 막 춤추고 막 뭐하고 이러면 안 돼. 아이고 뭐 거기서 뭐 이렇게 좀 춤 좀 춰주고 하니까 뭐 어디 우리 갈 때 보니까 막 어, 가시면 어떡하냐고 쪽쪽 테이블에서 어, 소주 뭐 이렇게 주고, 소주 맥주 갖다 주고 안주 버리고 주고 아이고 아이고 그냥 다 그쪽 테이블로 다 보내라고 시라고 뭐를 뭐 어디서 커 동시 소커스단도 아니고 보내주시더라고. 그래 그런 거 다 싫어해서 싫어. 네 짝질색이 아 아닌데 맥주를 까시던데 맥주 우리도 우리 먹었나? 아, 살짝 아, 기대하기 아, 전에 이제 입가심으로 음료수로 좀 먹었는가 보네. 어. 아유 근데 참 니네 좀 애들 좀 방송하는 거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힘들 것 같아. 그 학부들 삶이 아이고 누구 들어와서 이간질하고 뭐 누구 들어와서 막 아이고 막 그거 하고 우리는 절대 그렇게 방송 못 한대. 시청자 이 방송 흐름이나 모든 거는 다 뭐냐? 오로지 그냥 내 의지로. 어, 채팅창 민심이고 뭐고. 그냥 내가 마음 먹게 달려있는 거지, 그거는. 여러분 맞잖아요.
형님이 주도해서 이제. 가을 당연하지. 아예 색깔대로. 그럼. 절대 방송 그걸 휘둘리고 그러면 안 돼. 어, 완전 열이 나서 완전 휘둘리는데.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항상 탈이 나. 탈이 나. 한번 살짝 이거 그거 알지? 약간 다단계 느낌으로 빠져들고 있어. 계속. 어, 지금. 어. 아, 빠져드는 게 아니라. 형님 말, 아니, 형님 말, 아니, 말해. 이게 말이 뭐냐. 빠져들고 있어. 근데 이게 상황이. 열혈할 때 휘둘린다는 거는 이제 뭐냐. 그러니까 남자잖아. 이 남자 새끼들은 욕심이 끝이 없어. 처음에는 조그만 걸 바래. 그러다가 나 조금 지나서는 그거 갖다 남종목하지. 점점 커져. 바래지는데. 열혈도 쳐내도 돼요? 아니, 당연히 쳐낼 애들은 대의 명분을 받고 쳐내야지. 그런 애들은. 딱 애들도 납득할 정도로, 아, 이 새끼는 이래저래 하고, 뭐하고 해서, 쳐내겠습니다. 나는 회장만 블랙 한 3명 시켰어. 네? 아, 진짜로. 뭐, 한 1, 2억 쏘고 뭐하고 하더라도, 한순간 뭐, 방송 휘둘러 그러면은, 야, 저 10세끼 블랙 시켜. 뭐? 바로 우린 쳐내. 조금이라도 실수하네. 맞잖아요, 여러분들. 회장, 나와서 뭐. 아니지, 아니지. 한참 이제 현존하는 이제 그런 권력 이제 막 하루에 막 그날도 여자의 회장이었어. 한 그날도 한 3만 개 쌌지. 근데 이제 조금 아 이렇게 해. 그래서 좆가 이 시발 내 방송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딱 마지막 세 글자가 뭐였냐? 아니 네 글자가 불편하네. 불편하면 꺼져 이 족같은 년아 그냥 그냥 바로 그냥 블랙시키고 그냥 바로 쳐냈지. 그 뒤로 다시는 안 보지. 진짜로. 오야 이거군요. 아 휘둘리는 순간 이 내 방송은 영혼은 잃는 거야. 그러지 내 의지대로. 메모 휘둘리지 말아야 돼. 아 당연히 휘둘리지 말아야지. 한번 휘둘리면은 끝도 없어. 맞잖아요. 근데 이것도 직구님이니까 가능하지. 아니, 직구래. 우리가 하기에는 아니다. 나 부회장한테 막 꺼져, 씨. 약간 이렇게. 아이고, 발목을 못 잡고 잡아야지, 뭘. 아, 근데 진짜, 맞아. 말 잘했어. 괜히 나 만나서 나한테 물 들어갖고 나처럼 하다가 나락 간 애들 많지. 약간 메모. 예전에 이제 현보성 알지? 아 우리 예. 새끼가 괜히 나랑 좀 다니다가 나 따라하다가 진짜 몇 번 나락 갔지. 근데 그거는 뭐 그건 뭐 정확했지. 나나 되는 나나 되니까 하는 거야. 됐을 때. 조만간 저녁 아닙니까 형님? 어? 저녁에도 뭐 나랑 뭐 볼 일이 없으니까 가는 길이 달라서. 그날 형님 들어갈 때. 악어의 눈물을 흘리시네. 그거는 이제 좀 좋은 동생이니까. 이제 뭐 저녁에도 뭐 이제 이렇게 사적으로나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또 유흥 좋아하니까. 아예. 아예. 그래요. 보성이 뭐 형이랑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사적으로나 보지. 방송적으로 뭐 이렇게 뭐 엮일 일 있겠나. 그러면 뭐 아예 안 보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방송적으로. 아니 뭐 오다 가다는 뭐 이렇게 뭐 볼 수야 있겠지. 뭐야 왜? 아 누가? 와 우리 또 해. 와 아다게라고. 아다게라고 예. 야. 아니 보성이 가는 길 여러분들 또 형이 뭐 또 괜히 남들 봤을 때. 가로막는다. 뭐 좀 그런 소리 많이 들으면 나도 좀 서운하거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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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감사합니다. 아까 누구 닉님? 애새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무튼 내 마음 이제 좀 잘 좀 이해해 주길 바란대. 네.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한데. 항상 좀 위태위태 하실 때마다 보성이 찾다 드시잖아요. 나는 네 확실히 단기 알아야 된대. 네, 네. 나는 이때까지 11년 방송하면서 위태위태해 본 적이 없다. 그것도 내가 한번 감성팔이 하려고 이렇게 없는 척 하면서 그것도 다 풍 뜯어내기 위한 이제 하나의 수작이지. 진짜로. 단기 알아야 된대. 시청자야 한순간 뭐 이렇게 좀 떨어지고 할 수는 있어. 근데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뭐냐? 학력만 안 떨어지면 돼. 오.
맞지. 참나야 뭐. 다시 뭐 끌어올리고 뭐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면은 뭐 보덕이겠나. 시청자 찍는 게 제일 쉬워. 그런가? 아이 당연하지. 근데 다 이제는 다 부질없는 짓이니까 안 하는 거고. 아니 예를 들어서 네가 막 비키니 막 이래서 뭐 막 2, 3천명 봐. 그럼 뭐 할 건데? 어? 나 그때 700개 받았지. 그러면 나 뭐 그럼 뭐 할 건데? 그거는 아니지. 너무 손해지. 그럼 우리는 잘할 때 그 가성비 없는 방송을 절대 하면 안 된대. 수시타산이. 오 매번. 나 봐봐라. 나 여기 부산 가겠습니다. 하면서 좀 여행 경비 좀 보태주십시오. 하면서 한 7만 개 정도는 받고 또 와서 여러분들 좀 부산 와서 뭐 좀 동생들이랑 뭐 노는데 이렇게 가오왕성하게 좀 싸주십시오. 그래서 뭐 어제 뭐 8만 개 받고. 방송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뭐 만다리 뭐 이렇게 뭐 찍어봐야 뭐 할 끼고. 남는 게 있어야지. 네, 이것도 사실상 직구 형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가 막 그거 하는 거. 현금이 없습니다. 아이고, 요즘 현금은 안 되는 거. 형님, 현금이 없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웬만하면 사는 게 있지, 진짜. 진짜 예쁘다. 할머니, 원래 남북도 있는 할머니가. 가만히가 좋지. 글로벌 하시네요. 강아지가 입어서 보시면요. 강아지가 입어서. 저기 더 이쁜 강아지. 강아지인데. 아, 뭐 어째 뭐 숙소 뭐 어떻게 뭐 어디가 비어 있다 뭐 연락이 전혀 안 오는가 보다. 아 맞다 그 형이 나온다. 방송에 빠져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이고 오늘 뭐 많이 배고 간대. 그러니까요. 아, 난닝국어 뭐 이렇게 못하면 꼭 연락해봐라. 아, 가게 이름 그거 가게 이름 뭐 일단 한번 보자. 아, 예. 아, 맞나? 거기 뭐 가면 뭐 이래저래 뭐 이렇게 해서 뭐 다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예. 거기 뭐 어디냐? 여기 말이야. 여기 해운대. 아 해운대가. 네. 해운대로 가야겠네. 어? 강아지 지금 오셨다가 차례 형님 어서 오세요. 아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그 이제 난닝구가 좀 보면은 이게 먹이 사슬 관계가 있어. 난닝구가 어떻게 보면 그 우리 막구 형, 막구 형님이죠. 아까 너 농담했으니까. 네. 농담 따먹겠네. 막구 형님 버진 꼬봉 같은 격이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막구 형님 이제 방송 보시다가 아유야 직구 동생 뭐 이렇게 부산 간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했냐. 참도 닝구 네가 이렇게 해서 연락해서 이렇게 형이 다 조치해 놨으니까 거기 그렇게 가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형님하고 이게 닝구 형님하고 친구분이시잖아. 아 친구. 그래도 이게 BJ들끼리 약간의 이미한의 경쟁이라는 게 어쨌든. 아 닝구랑은 이제 그런 경쟁하는 이제 접점이 그렇게 전혀 없지. 완전 아니 걔랑은 이제 가는 길이 완전 다르니까. 아 모바일 게임이고. 아 우리는 뭐 보라 BJ야 이거. 나는 이제 여러분들 게임 완전 접었습니다. 게임 해봐요. 에이 적자야. 민구 형님 말로는 모바일 게임으로 뭐 한나보는 줄 알아. 응? 에이 저 새끼도 다 입 벌고 이제 이런 게 많아서 이제 좀 그러지. 내가 다 그 속속들이 다 알지. 숙제하고 할 때야 이제 좀 벌고 그다 이제 숙제만 하면은 뭐 그 유튜브 찍히나. 그러다 보면은 이제 쓱 이제 뭐 미니지나 뭐 이런 거 이제 쓱 손댄다 아이가. 또 거기다 갖고 나름 또 돈 꼬라받고 뭐 하고. 말로만 막 이러지. 형님하고 닝구 형님하고 그 원피 형님 해가지고 그 뭐 통장쳤으니까 그거 하셨었잖아요. 아틀벤져스. 그거는 아예 이제 끝난 건가요? 이제 뭐 그런 거 뭐 할 일이 있나?
왜? 아니, 사람 구경하는 거지. 여기 그 사람 구경하는 거 좋아해서 이것도 다 방송이 돼. 네, 딱 봐서 어? 이 정도면 우리 시청자들이 좋아할까? 아, 하면은 그런 목적으로? 그럼 당연하지. 그럼 딱 하다가 딱 재다 싶으면 용수철처럼 튀어나가지. 역시 여기 뭐 전화 타고 오겠습니다. 숙소하고 이런 거 같은데. 근데 그럼 여기 어디로 하실까요? 가을이로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난리구가 이렇게 가게 이름 찍어놓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뭐 조금 해운대 쪽에 이렇게 좀 준비 단계한 것 같은데 해운대 쪽으로 가는 게 맞나겠나 싶은데 아니다 근데 여기서 숙소는 여기서 잡고 거기 왔다 갔다 해도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아 예 오동지 이거 전화 왜 오노 이거 아이 뭐 이거 동지 불편해서 이거 동지 형님? 동지 네 친구가 예 친구님 아유 동지 좀 불편하대 아 어떤 분들이 아니 그 새끼 그 이빨 빠진 게 조금 불편해 이거 여기서 봐 예. 이빨 빠진 게 좀 불편해 동지 난닝구가 벼르고 있던데 이놈아 뭐 자기 뭐 이렇게 뭐 경조사 있을 때나 막 이제 이럴 때나 형님 하면서 뭐 괜히 그러다가 자기 경조사 끝나면은 쓱 연락도 없고 뭐 이렇게 부산 가고 뭐 하고 해도 모른 척하고 뭐 이런다고 아, 여러분들 아까 이제 드립이고 그러게 동지도 이제 또 유부남이고 뭐하고 한데 아 동지 유튜브 영상 찍으려고 하잖아요 그래? 아 동지 아 이빨개 아직도 안 떼웠나? 저분 지금 방송하고 모르지 지고 하면 더 예뻐져요. 아 여기 갔다가 이제 또 조명까지 네, 이렇게 조명까지 켜지고 하면 부산 앞바다는 또 그게 또 좋아. 분위기가 이제 완전 낮이랑 완전 다른 카페 분위기 같아요. 또 근데 부산 자주 내거든요. 맞아. 한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이면 자주 올 것 같은데? 꼬라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예 여러분 뭐 부산 살아? 부산 여자애가 짐꾼 필요하면 저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와. 뭐 이런 애 알아? 부산에 부산 하긴 한데. 일꾼이 무슨 일인가는 모르겠네. 일에도 좋은 일은 많으니까. 오빠 그럼 저녁에 방송 보시는 거야? 뭐? 오빠 방송으로. 아, 뭐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 아, 우리는 뭐 네 방송, 내 방송 이게 없대. 그냥 뭐 이렇게 뭐 동생들 방송이라도 뭐. 애들 뭐 좀 풍 많이 받게 뭐 이렇게 다 이제 도와주고 뭐 하고 이제 그게 그렇지. 우리는 그래. 오늘 뭐 이렇게 동생들 많이 만났어. 내 방송 안 해도 돼. 그리고 또 내일이라도 해서 풍이야. 뭐 오늘 못 받은 거 뭐 내일 몰아서 받으면 되는 거고. 내가 더 못 배웠네. 아 그래? 그러니까 원래 맞아.
학고들 이제 마인드면은 이제 좀 아, 오늘 어떻게든 아, 내 방송으로 찍혀서 버프 받아서 팬가입도 받고 뭐 뭐도 받고 그러면은 안 되지. 그건 이제 소탐대시라는 거지. 아니, 물론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이어져 갈 때도 있어. 근데 그날 이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다음날 좀 부지런히 일찍 키고 이제 이러면은 애들이 어련히 다 알아서 다 가서 팬가입 많이 하고 또 우리 컨설들 가서 또 열흘 몇 명 들어가고 원래 많이 그러지.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좀 해서 딱 넘겨줄까 뭐 할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타이밍 자체가 난 딱 그걸 알거든. 2차 가서는 그래 좀 예, 좀 공부리 방송 좀 켜줘야지 딱 생각을 했는데 리차드 형님이 오셨네. 리차드 형님이 또 이제 이렇게 또 갑자기 또 보면 아직 너가 누군지 모르잖아. 네. 그러면 다른 방송에는 딱 별풍선 천 개 쏘고 안 쏴. 그냥 팬가입만 이제 네. 그러고 리차드 형님 오셨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게 딱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프로미지입니다. 방송과 나. 그래. 그래도 오늘 이렇게 켜주셔가지고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시청자도 와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신기하다. 이게 딱 진짜 그거지. 고정 팬덤이 다 있으신 거니까. 사람 다 필요 없대. 딱 고정으로 한 2, 3천 명. 딱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뭐 특별한 일 있고 하면은 조금 더 보고 뭐 이렇게 해서 간만에 야킹하면 뭐 그냥 한 7, 8천 명 보고 그냥 그 정도는 이제 딱 돼야지. 형님 로맨스가 또 있으셔가지고 로맨스 방송 하실 때마다 딱 이렇게 아따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손발 다 묶여갖고 이거 차리고 해야지. 그래서 뭐 이제 뭐 전화 한건 없지 됐다. 아, 백신은 이런 분수에 많습니다. 백신은. 아, 뭐 근데 파티로. 아니면 파티로 존재가 나더라고. 많냐? 그래서 어제 검색해 보니까 많던데. 다 마감. 다 예약 마감. 예, 마감. 다 예약 마감. 주말이라서 다 예약 마감. 그래? 테라스 있는 방은. 내가 봤을 때 너가 이제 그거를 2박으로 알아보면 다 없다 그래. 아, 1박으로 알아봤어? 일단은 1박으로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그냥 거기서 그냥 얘네들이 좀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냥 2박도 하면은 이렇게 딱 가는데 여기는 이제 주말이잖아. 그러니까 너네 빨리 1시 돼서 나가. 12시 돼서 나가. 그러다가 이제 1박을 하려면은 한 몇 시부터 이렇게 저녁부터 이렇게 하잖아. 그 사이에 대실 손님 받고 뭐하고 이러려고 연달아 안 받더라고 부산 이런 데는 시트 가르고 그래서 이제 일단 1박 잡고 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따가 뭐 밥 먹고 뭐하고 한 다음에 저녁에 올라니까 저렇게 유방 좀 계속 저녁에 쓰자 하고 짐은 여기 맡겨놓고 간다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그래서 어디도 있어 부산 사람은 그것도 모르나. 자 여기 뭐 바닷가 보이는데 숙소가 다 있어. 정말 넓은데 이렇게 뭐 좀 술을 사갖고 와서 뭐 이렇게 좀 술도 먹고 뭐 이럴 때 있나? 좀 테이블이라도 있는 대로. 그렇게 하면은 해운대가 오히려 훨씬 나을 수도 있어. 맞나? 알리는 조금 이제 좀 낙후된. 그냥 빨리 임마 요 언제까지 여기서 죽치고 쓸끼고 임마 빨리 뭐 광안리고 해운대고 버스 알아본나? 아니 그럼 해운대로 가겠습니다. 이 새끼 뭐 일처리가 와 이러노. 해운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조금 어리석게 갖고 그러면 안 되죠. 아, 뭐 남자친구는 없어? 아니 뭐 이렇게 뭐 너무 아니, 당연한 뭐, 질문을 물어보셔서 아니 뭐 우결 뭐 이런 것도 안 하나? 저 우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지금 방송한 지 50몇 며칠밖에 안 돼서 아직은 많이 못 만나봤어요.
이제 이런 기회가 진짜 없는데 사실 동구리 오빠가 아침에 전화한테 안 한다고 끊었다가 기쁜이 이야기 하길래 바로 왔거든요. 아 그래도 이렇게 또 막 괜히 우리 만나기 전에는 선입견이 있고 한데 뭐 막상 만나니까 너무 편해요. 그 내가 원래라면 압박감 갖고 막 말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아, 편하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만나면 많이 편하죠. 역시 맞죠. 여기 여름 공기. 광안리는 저 새끼가 그냥 광안리 가자 그래서 막상 해운대 가도 뭐 커피숍 좋은데 많던데. 아 그러니까 여기 근데 아까 전에 수양이랑 좀 가까워서 아마 이리로 오신 것 같은데. 광안리 거기서 택시를 많이 타고 가야 되겠다. 부산에서 그래도 남자 BJ 좀 제일 친한 애들이 뭐 좀 누군데? 한 명 있어요. 그 원래 지인이었어요. 어릴 때 붙지만 레이지라고. 어? 레이지라고. 레이지 남자 BJ. 네, 남자 BJ가. 레이지 뭐 네, 그런 애도 있나? 네. 뭐 친한 여자 BJ는 없어? 친한 여자 BJ는 많아요. 어, 그리고 운동하는 언니랑 그다음에 그 지문이. 술 잘 먹고 좀 그런 좀 이쁜 좀 친구 없나? 술이 문제네요. 제가 진짜 술 아 그래도 뭐 친구들 중에 뭐 그래도 술을 좋아하고 뭐 그런 친구들 많이 있을 텐데. 문제 중에는 술잘 먹는 거. 경기 가르치시면 그쪽으로 거기가 그래도. 아우가 거기 막 쓸데없이 막 크기만 하고 이래서 아 근데 조금 완전 큰 병수 말고 좀 작은 병수로 좀 알아봐달랬습니다. 그래 그래도 어제 공사 모델님 아 그렇지 않을까 그거보다는 낫지. 네. 아우 아침에 그냥 깡깡깡 어, 근데 여기 진짜 모기가 네, 여기 많네. 여기 바닷가라서 모기가 많지. 그래서 여기서 어떤 뭐 담배할 때만 아, 예, 예. 그럼 거기 뭐 딱 어떻게 잡힌 거야? 아, 그 객실 어떤 데 괜찮은지 사진 뭐 좀 이따 보내준다고 할 때. 네. 와, 예쁘다. 아, 천천히 감사합니다. 어, 지문이. 이 맞춰주는 거야. 아, 이거 봐, 근데 뭐지? 여기서 바로 또 가시는 거예요? 어, 일단 뭐 그렇게 할 것 같긴 해. 그럼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아, 그게 직업, 네, 이제 직장 강사들이 나가는 게 아~ 제가 원래라면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또 트레이너 일을 하는 거라서 직장 강사들이 나가는 거라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아깝다. 야 오늘 많이 와? 아 우산 내렸으면 좋겠네. 아 이렇게 태워주고 뭐 해주고 뭐 효도관광 수준이네 뭐 이거 완전. 근데 난 같이 효도당한 것 같다. 너무 재밌다. 아이고 배도 막 이상한 거 막 한 번 더 태워주고 해. 나 완마 뭐 아 되게 흔들어라 그, 이러면서 무슨 자수 이거 해주시는 거 되게 좋아하네. 뭐지 이거 들겠다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아우 계속 빨아주고 들겠다 이거 치고 나오겠다 치고 아우 야 그러니까 이게 30대는 30대끼리 놀아야 돼. 어. 아까 친구 하자 그랬는데 갑자기 40대로 가버리면 아이고 아이고 또 우리 형님 또 백발 감사합니다. 총금백발 감사합니다. 에. 아우 힘들어요. 아까 나 대머리가 이빨이라고 그러는데 옆에서 아 어떻게 아 아니 형 거 강우 형 빨아주다가 토했네. 와 그 좀 에? 그걸 또 어제 복식이 그걸 내 탓으로 또 밀어가지고 아 또 뭔 일이 있었구나. 아, 몰랐다. 내가 누누이 생각하는 게 있어. 남은 다 욕해도 돼. 나만 욕 안 하면 돼. 다른 사람 다 욕해도 돼. 나만 욕 안 하면 되는데 그것도 내 탓으로 던져버리더라고. 에이, 막말로 어제 뭐 나라로나 혼자 있었으면 여러분들 그림이 나왔겠습니까? 예? 나는 혼자 있었으면 또 혼자 취해갖고 또 이 배에 이렇게 이렇게 안 올리고 뭐 그래 하다가 뭐 어? 강우 형도 병고 먹고 했겠지. 복실이 와갖고 그렇게 하이텐션으로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 거기다 대놓고 뭐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아이고 꼰대 진짜 늘도 나
라떼는 말이야. 그래, 라떼는 네가 먹고 있는데 와 주면서 라떼를 찾노?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와 자꾸 라떼를 찾노? 간지. 어, 목이 너무 많다. 나 좀 물려줘라. 자, 야, 담배 피는 것도 거의 뭐 본방대에다 불 붙여서 피는 수준이다. 빨리빨리 피고 할 방송 던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참 객실 알아보는 게 씨. 주말에 하루 전에 말해갖고 그 쉽게 구해집니까 여러분들? 맞잖아요. 나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늦다 늦다 이러는데 아침에 뭐 요트 타러 간다 준비하는데 혼자 40분 준비한다. 나 무슨 남캐인 줄 알았다. 얼굴에 찍어봐. 저 아니에요. 아까 KF94 봤지 마스크. 마스크가 눈에 비비를 다 발라가지고 비비 바른다고 뭐 바뀌나? 아, 10개 감사합니다. 네. 아, 전자전소를 꺼놨어? 아니야, 좀 낮춰놨어. 너무 시끄러운 것 같고. 어. 아, 저러니까 애 동생들한테 이제 무시다. 애니까 이 정도 하는 거야. 섭이가 저 객실 알아봐 준 거 보니까 앞에 무슨 뭐, 건물에 뭐 타워크레인 세워져 있고, 깡깡깡 하면서 아침부터 사람 깨우고, 어? 그러더만. 이게 맥인 거다, 사실상 섭이가. 형님 한번 좆대 보십시오 하면서 아침에 한번, 어? 세이 늙었는데 아침잠도 없으시겠다. 아침에 한번 좆대 보십시오 하고 잡아준 거야. 인정하시죠 여러분. 아, 생각이 감사합니다. 뭐라 해? 니가 고생 많았다 그래. 아 오늘 근데 재밌었어요. 요만한 캔 맥주 먹으면서 뭐 어떻게 어? 샴페인 잔에 당감 묶는 거 맹키로 어? 사나랑 먹는 거 손을 갖다가 캔 맥주 먹는데 이래 먹어야지. 이래 왜 먹는데? 본 것 많아가지고 암투라지 친다. 야, 나는 좀 새롭더라. 나 오빠 말 잘한다. 동물 오빠. 되게 웃기네. 나 사실 오빠 노잼인 줄 알았어. 그래도 오빠 눈썹 많이 자랐네요. 아이, 뭐 눈썹이야 뭐 털은 잘 자라지. 아, 팬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짬뽕 팬갈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것도. 치료 뽑으러 갔네. 담배 피러 간 건지, 어? 사실상 이제 저번에 직구 형 오셨을 때 동지하고 뭐 포기하고 이렇게 다 또 이렇게 접대해드리고 그랬었는데 뭐 이번에 또 뭐 안 왔다고 또 삐져갖고 어? 그게 뭐냐? 이러고 막. 동지 이빨 빠진 거 하고 그러고. 건드릴 게 없으니까 저런 거. 아이고, 꽃팽갈 감사합니다. 예. 동지는 이게 술 먹으면은 좀 약간 절제가 안 되는 친구라서 약간 좀 걔는 좀 심해. 무서운 친구라서. 근데 이제 막말로 동지랑 내랑 이렇게 있으면서 직구 형 이렇게 자리 비웠지. 저 형은 영혼까지 털렸다. 내니까 딱 요 정도에서 끝내는 거지. 근데 이거 오빠 폰 뭐예요? 노트 10. 아, 노트 10이야? 화질 되게 좋네. 아, 화질이라도 좋아야지. 저 형님 화질 보니까 어제 뭐 얘 방풀하는데 뭐 위성 사진인 줄 알았다. 아니 돈 많이 벌면 좀 휴대폰도 좋은 거 좀 쓰시고. 그러니까 지코 형님이 항상 방송을 하실 때 화질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아, 이거 어디 있다 역시 이게 지코 형님 나는 게. 아니 형님, 아, 형님 또 위대함을 또 이렇게 또 얘기를 싹 하고 있었죠. 뭐 형님 오늘 뭐 계획이 그럼 밤에 누구누구 또 뭐 그래도 아까 뭐 걔 뭐 좀 뭐 키라라라고 오늘 안 오겠나? 역시 아 또 형님 오셨다고 하니까 또 보선발로 또 이렇게 또 뛰어나온다고. 야 키라라 딱 보니까 아이고 좀 서울에 있는 애들도 아이 형님 부산 간 거 보니까 아이 저도 부산 가면 안 됩니까? 좀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좀 그건 아니지 않나 좀 싫다 얘들아. 그래도 싫어 오신 건데 아니 부산 아니 뭐 부산에서는 또 부산에서 이제 또 그런 그림으로 가야지. 또 뭔가 서울에서 매일 보는데 아 굳이 또 여기서 봐야 되나? 그치 그것도 맞지. 네. 뭐 형님
서울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싹 불러오셨는데 또 사실상 보면은 스트레스 바로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만들도 맞지. 부산에 왔으면 이제 부산이 신선한 이런 친구들 좀도 맞아요. 아이 그러면 형님 뭐 어떻게 이쯤에서 1부 방송 스무스하게 한번 끊고 2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계획은 다 세워줬다 이거 일단 인마. 근데 좀 숙소가 안정적이니까 지금 살짝 이렇게 불안한 거 아니겠나? 아 그런 건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숙소만 좀 짐 좀 내려놓고 예. 갖고 이제 오늘 저녁도 방송을 위해서 뭐 이렇게 뭐 회원들 앞에서 마사지라도 받아야겠지 않나요? 마사지 잠깐만요. 마사지가 아까 일단은 숙소부터 일단 좀 해놓고 자대 이 형님이 전화하니까 아이씨 바로 막 여보 형님 연락하실래요? 숙소부터 좀 잡아야지. 네. 시발로 당일날 전해갖고 숙소 잡아달라네. 그래. 근데 형이 누구 안 되는 걸 대기하는 사람 아이가 바로 또. 지금 오늘 오신 분이 그 커맨더 직코님이시고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뭐 방을 하나 만들어야지, 이렇게. 그렇지. 나도 만들다고. 할레드 시즈로 하자. 맞아, 보기 좋아. 역시 이게 직구 형님이지. 직구 형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맞아, 맞아. 네, 오션뷰도 뭐고 뭐 어떻습니까? 뭐 지금 이렇게 좀 뭐 바다다 보고 있는데 뭐 오션뷰까지 뭐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아, 형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가 좀 뒷모다. 아 그건 예. 맞지. 아이고 또 어제 시끄러워서 이거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겠고. 아니 해운대 그거를 잡았는데 창문을 여니까 물밖에 안 보이네. 물만 살펴보려. 아니면 좀 너무 좀 괜찮은데 안 되면은 다른 데라도 일단 빨리 잡아서 좀 움직이자. 슬슬 이제 또 출출하네. 대체 숙소 뭐 안 되면 뭐 형님 뭐 이렇게 뭐 야놀자에서 어플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아 야놀자 말인가요? 아 예예예. 예. 그래 안 되는 거 많이 급하시면 아니 이거 안 되는 거 너무 막 이렇게 딱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좀 붙잡고 이제 그러지 말고 아 예 예 기장 꼼자 뭐 예 예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불가능해 아 일단 여러분 숙소부터 좀 잡고 모기가 있어. 모기 이렇게 안 들러붙는 거 좀 못. 아니 그거 나 그거 챙겨 온다는 거 깜빡했어요. 낚시한다고 하셔가지고 내가 챙겨 온다고 했는데 깜빡했네. 조금 챙겨야겠네. 하나 사올까요? 아니야. 어차피 뭐 금방 아예 좀 생겼나. 일 처리가 여러분들 좀 답답하네. 컵숍에서 이거 사람을 샀다 이거 여기 무슨 약간 뭐 뒷담화 그건가? 아, 자리만 떴다면 저 없을 때도 혹시 그런가요? 아니죠? 뭐 뒷담화 아니야 할 말 하는 거지 근데 애가 어디서 해갖고 애기 그러니 시집을 학고는 할 거지 얘들아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에게 학고들에게 특히가 이래저래 집 방송 안 되고 하니까 어디 뭐 크루 들어가고 뭐하고 좀 우리는 그런 애들 일단은 조금 없이 보고 가. 얼마나 안 되고 하면은 그 나이도 어린 애들 그 크루 수장이랍시고 그 막 그러고 사냐. 안 되지. 없이 보는 게 맞죠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보면 지 능력 안 돼갖고 그냥 누구 어떻게 보면 희생해서 방송하겠다 이제 이건데 어? 그런 애들은 실제로도 그것도 맞지. 야 우리 황제야 뭐 어디 뭐 해운대만 뭐 니 뭐 저기 뭐 마린시티나 뭐 그런 데 산다며 뭐 형 뭐 이렇게 뭐 가서 뭐 부산 있는 동안 뭐 니 집 가서 있으면 안 되나? 저 새끼도 또 입벌고였지 어? 이 새끼 그치? 맞지? 아, 내 방송에 뭐 자꾸 뭐 차가물 람보르기니니 뭐니 막 입으로만 막 기질하라고 어 막상 뭐 어, 맞아 센텀시티니 뭐니 뭐 그치 그런데 또 이 새끼도 아마 또 그럴걸? 아 주말이라 막 부모님 내려오셔서 조금 그렇다 뭐하다 어? 뭐 형 임마 센텀시티 구경 한번 시켜주면 안 되나? 어? 어, 니 뭐 그렇게 충신이고 하면은 에휴 낫겠니 십새끼들 그냥 다 그냥 어, 어 입벌구들 밖에 없어갖고 에휴 아 그래 지금 가면 되나 임마 그러면은 어? 아 구경은 아니고 어, 형 뭐 이렇게 하루 재워주면 안 되나 어? 뭐라고? 회장님 지금 바로 가시면 제가 특별하게 안마의자가 있는 방으로 지금 맞나? 어디 해운대? 아유 방할리로 방할리 고동을 좀 고동이 지금 많이 하시기 불편하시니까 어 바로 뭐 여기서 차 한 타고 걸어가면 되나? 아유 바로 앞에 네. 어 그럼 가봐요 아, 예, 형님 어. 다 술 못 먹으니까 못 부른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맞아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가봅니다. 예, 이쪽으로 가십니다. 아니 보라니는 그럼 대구로 가야 되나? 네, 저 일단 저를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보라는 빨리 가야겠네. 저는 아, 인사를 하고 아, 가야 되겠어요. 그러게. 아, 고맙습니다. 아, 그러게 어, 말입니다. 아니 갔다가 오늘 뭐 자고 오나? 아, 자고 내일 아침 그거라서 저녁에 아마 내릴 거예요. 아, 낮에. 어, 갑자기 가네.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 있다. 어. 아, 보라 고마워. 좀 제차 좀 많이 하고. 아, 감사합니다. 저 DJ 보라입니다, 여러분. 제차 시간. 어, 보세요. 보라도 그래도 오늘 같이 이렇게 어 요트 이렇게 좀 어 와주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아. 제가 즐거운 것 같아서 왔어요. 야. 부산에 이렇게 의리가 있습니다, 아. 여기. 아, 물론 이제 공군 효과의 의리와 어, 함께 온 건데. 조금 더 날씨 좋았으면 아, 또 좋았을 텐데 아쉽긴 하네. 어, 그러게 말이야. 다음에 또 어, 그래. 어, 보라야 고맙다. 가세요. 저는 여기서 가서 아, 오케이. 오케이. 시간은 되나? 조심해서 가. 어, 그럼 셀카 하나 찍어줘야 돼. 아, 맞다, 맞다. 왜 셀카 찍으면 내가. 죄송한데 잠시만요. 저도 연예인 만난 기분이라 사진 하나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어. 어, 빨리 가. 어. 이 형님. 아, 여기가. 이런 말하지 말구나. 예. 어, 여기 쇼비랑 여기 있는 애들도 애들이 많네. 어, 이거 오늘은 내가 봤을 때 이거. 야킹이 땡긴다. 어, 형님 야킹 하시면 무조건 뭐. 아, 야킹이 땡기네. 10분에 뭐 두 분씩 이렇게 빡빡 바로 되는 거니까, 형님. 어, 어, 여러분, 어, 애들이 되게 이쁜 애들이 많아. 어? 어허. 근데 이게, 형님, 부산에 이제 여캠들은 최고의 단점이 대부분 다 술을 못 먹더라고요. 아, 맞나? 네. 서울은 뭐 어떻게든 먹던데. 그치, 서울 애들은 좀 어, 술 먹는 애들이 많지. 부산은 어떻게든 잘 안 먹더라고요. 아, 또 이게 좀 많이 다르네. 다 주량이 약해요, 그리고. 아니, 그만큼 이쁜 애들이 많아. 어. 쌩끌하네. 형님 감성 아니십니까? 어, 맞네. 아, 해운대에선 이런 치가 않거든요, 살상. 광안리가 부산 수영구입니다. 예, 수영구 광안도. 아이고. 아, 뭐 한 1km 걸어야 되는 거가. 아니요, 여기서 뭐 한 5분 정도 걸리라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더 왔습니다, 이제. 아까 거기서. 아, 형님도 이제 좀 그 운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예. 너무 사람이 이제 차 타고 움직이고 이런 거 건강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